와, 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 어떻게, 지금, 오, 생각하면서 좀 치네? 아씨, 다음 책 줘야 되는데, 이제 안 왔어, 책이. 아, 지금 보니까 10개예요. 10개야? 예. 어, 10개면 충분하지. 자, 그러면은, 두 명은 안 온다 그랬고, 세 명 못 온다 그랬고. 아, 못 오는 거예요? 응, 세 명 못 온대. 한 명은 장염이, 장염을 해서 병 오고, 두 명은 안 된대. 이어주 위험해서 오를 것 같아. 아, 그럼 오늘 온 거 덕분이에요, 진짜? 아니, 아니, 오겠지. 예열이가 소영이 오겠지. 아, 선생님, 세월이 오겠지.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수업할 때 설레인다, 설레요. 아, 진짜 공부를 안 하니까. 어. 약간 쓰레기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괜찮아. 계속 쓰레기였잖아. 뭐 계속 쓰레기였는데 뭐 쓰레기 아닌 척 하는 거야, 갑자기 또. 쓰레기롭게. 아니, 2학년 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어? 그렇구나. 열심히 했구나. 네. 질문 10개면은 엄청 열심히 했지? 네. 인정, 인정. 근데 내가 보내라고 그랬는데 질문들 내가 안 오는 새끼들 질문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 빠져가지고 진짜 아이 아파 아 너무 아파 이거 엄마 학원 가라고 내쫓았어요 뭐라고? 학원 가라고 내쫓았어요 안 들려 뭐라고? 학원 가라고 내쫓았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내쫓아 적당히 놀아야 될 거야 안 놀았지? 많이 놀긴 했는데 그래도 수학은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렇지 이게 160문제여가지고 허이 빠져가지고 걷냐 이 새끼야 뒤지게 맞을래 진짜? 허이 새끼 또 나 승부욕을 자극시키네 또 이거 네 그래요 허 빨리 안 와? 그거 다 풀었어요 오 저 대박이죠 이걸 어디 다 풀었어? 어제 오늘 합쳐서 진짜 그걸 했어요 대단한데? 그거 다 할 수 없는 지랄봐 손석이 짬뽕은 아 그거 이게 손석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맛있는 거야 입 소독제야 입 소독제야 아 빨리 갖다 갖다 이거 손질 아니 손질 손질하는 거야? 뭐 진짜네? 손질 중이네? 나 저 손 빨리 잡아 손 나 손질 안 해? 어 맞대 대전 손질 자 손질 자 이게 발이냐 그래?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나도 오니까 있었어 얘들아 손 소독해라 나 알아 소독해 자 소독해 나 소독해 얘들아 소독해야 돼 알지? 네. 걸리면 그냥 지옥 간다 어 조심해야 돼 진짜 원래 나 조심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난이도 어땠어? 수영아 난이도 어땠어? 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웠어? 네 어 어째 재밌더라 재밌는 문제들 되게 많던데 예전 공부는 바로 전거 뭐였지? 그 지, 아 지수로 감소? 네 그거는 나은 거 맞지? 그거 낫지? 네 야 원래 이게 원래 되게 좀 나중에 여기 원래 여기 애들이 좀 유명한 애들이야 아 이거 왜 안 했지? 애들 줄여서 지구삼이라고 부르거든? 엄청난 애들이란 말이야? 아 그럼 어떡하지? 너희 들었지? 여러분 한 줄 하며 네 어떡하냐? 예? 여러분 일출해 의들 수위 어떻게 나가요? 맞지? 수투 어떡하지? 수투도 한 5바퀴 돌려야 되는데 진짜 그거 큰일이다 진짜 지금 그러면 수상한 게 낫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건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아 완전 계획이 완전 어긋났어 망했어 수학부가 물론 쉽긴 해 수학 원보단 난이도 한 3분의 1 정도? 존나 싫어가지고 3주면 끝나 3주면 근데 점점 늘어가잖아요 어? 적분이 쉬워. 되게 쉬워. 이과 적분이 어려운 거지. 와. 어. 이게 수학도 적분 존나 쉬워. 미쳤어요. 명품. 얘들아, 아무튼, 가볍게 우리 아주 좀 빨리 자기 질문 빨리 포스트잇 빨리 적어. 다 풀었지, 태원아? 새끼야, 넌 또 진짜. 하, 진짜. 이거 조금만 맞아. 나 빨리 포스트잇 자. 자, 포스트잇 빨리 적으세요. 적으세요. 다시 찍어도 있겠다. 자, 그래 적고. 일단, 기원이랑 규원이는 일단 못 온다고 했고. 얘들 안 된대. 엄마가 안 보내는데. 왜 너 없지? 어머니가 버렸니? 니들 왜 왔어? 어. 괜히 와가지고 그래, 왜? 나 그런 거 진짜. 우리 엄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난 전화 한 번도 안 하네. 물론 나도 엄마한테 전화 안 했지만 서로 엄마 아빠랑 지금 신경전 하고 있어. 누가 먼저 전화 하는 거야? 3단계가 많아요. 어 뭐라고? 이 책은 왜 이렇게 3단계가 많아요? 3단계가? 네. 너희가 멍청하니까. 3단계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문제. 어, 근데 3단계가 3단계 아닌 것들도 좀 있잖아. 맞지? 네. 응. 근데 질문 몇 개 정도 수영아 질문 몇 개 정도 돼? 저요? 응. 저 한 7개? 7개. 오. 예은아 너 몇 개야? 대단한데? 어렵던데? 아, 일주일 숫자가 160개인데 어떻게 해왔네? 나도 그동안 못해가지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혼자 다 풀고 벨트 정리했더니만 내 기준 8시간 걸리던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따로 체크 좀 해놔, 따로 체크. 색깔을, 색깔 따로 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또 질문 몇 개 받으면은 당연히 시간 안 났겠지? 이게 다예요? 숨겨 안 나요? 어, 나 숨겨! 이 비료 처먹을 거 맞아. 새끼 전체 걸렸어가지고 없는 줄 알았다. 하은이는 장염이라고 하고 혼자 맛있는 거 먹어놔가지고 맞지? 선생님 맨날 라면만 먹는데 좋겠다. 왜 선생님 저번에 혼자 불교 먹으러 왔잖아. 다 기억하고 있어 알지? 소중한 거 알지? 뭐야 주문이 없어 너는? 아 세고 있어. 어, 저거야 지금 빨리 봐. 빨리 저거야 나도 주문 받지 슬슬. 빨리 켜야겠다. 야 교재 아니야 이번 교재 이번 교재 유신 저 이게 2단원이지? 아 벌써 2단원이야? 와 진짜 빠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해? 다음 시간? 네. 그래서 오늘 교재가 와야 되거든? 응. 교재가 안 왔어. 시험범위 몇 개치예요? 시험범위? 어 시험범위 그래프까지야. 그래프까지 나가면은 많이 나갈 편이야. 어, 사인먹지 코사인먹지는 2차예요? 그 2차지. 대평고는 작년에 호도법까지 나왔어. 호도법에서 이제 우리가 한 게 이제 방부정식까지 했으니까 두 단원 더 나간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했고, 근데 니들이 이제 사이버치랑 코스테모치랑 전혀 못하잖아. 네. 맞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교재 자이스트리고 말했지? 네. 자이스트리고 고3꼴로 했어. 고3이요? 야, 고3꼴로. 어, 고3꼴로 했어. 심심하잖아, 맞지? 야 근데 이걸 다 풀 수 있을 정도면 그리고 오답종이 다 했잖아? 더 쉬워 알지? 더 쉬워 너희가 파워업된 너희랑 느껴 훨씬 쉬울 거야 알겠지? 이제 그거 다음이 뭐 해야 돼? 야 마플 시너지를 그냥 숙제로 주면 안 돼? 그냥 니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아? 아니요 그거 이형 문제지잖아 그냥 어떻게 다음은 그러면 자이 스토리가 또 이제 한 네 번 정도 하면 끝날 거 아니야? 맞지? 네 번 정도면 끝나겠지? 어. 어차피 학교도 안 가잖아, 니들. 그러면은 그 네 번 정도에 끝났다 치자. 어떻게 다음 교재는 너희가 정할래? 아, 내가 정할게, 그냥. 다음 교재는 블랙라벨을 하거나, 블랙라벨을 하거나, 마플 시너지를 해야 되는데, 난 유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살짝 하품 날걸? 어때? 블랙라벨 하고 싶지 않아? 3스텝의 재밌는 문제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일반의 친구가 푸는 걸 보니까 걔 너 끈끈대면서 풀어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걔가 그렇게 풀었는데 과연 제가 그 멍청한 거지. 어 그 끈끈대랑 걔 멍청한 거지 뭘. 어쨌든 오케이 내신고쟁이만 다 풀 정도 되면은 알지? 절대로 학교 시험에서는 틀릴 수가 없어 일단. 이걸 다 소화하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고 이제는 어떤 많은 유형을 얼마나 잘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싸우는데 자 아무튼 번호 부르자 자 불러봐 몇 번부터지 우리가? 322번부터지? 네. 어 322번부터야? 아, 자 불러보자 327이요 327아 330이요 330
아, 예열이면 좀 다 불러. 423이요. 433. 33. 34. 35. 35. 37. 37. 28이랑. 428. 38이요. 38. 어. 끝? 네. 응, 됐어. 다음. 다음. 누가 하영이 불러? 아니 알아 이 새끼야 진짜 너 저 껍데기 한번 대볼래? 어 아 뭐라고? 335 잠시만 네 저희는 원래 8명인데요 2명은 모두고요 여기 유원이 그리고 어딨지? 기원이가 어디? 기원이 빠진다고 기원이요? 네 근데 23일부터 오는데, 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일단? 네. 아, 네. 규원이도 다음 주까지 못, 아, 다음 주, 이번 주는 못 오고, 다음 주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하은이는 전화 한번 해주세요. 걔는 장윤이라고 했는데, 제가 믿을 수 없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속이지 마라. 저 왜 장윤으로 속이냐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알겠지?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널 믿어. 5% 정도. 그치? 아, 335번이라. 339. 47 47 72 75 72 72 90 85 85 9 9 97 97 12 14 15 16 12 14 15 16 어 15 16 나 승기야 빨리 체크해라 질문 아, 했지 이번에 네 어 했지 네 하영이 끝 소영이 371. 아, 71. 421. 421. 25. 431. 31. 440. 440. 440. 끝이. 오케이. 다음. 세원이. 없네. 파란 게. 하는 게 없다. 네, 그냥 해야겠다. 아, 세원이 불러. 330. 330. 331. 1. 333. 3. 335. 35. 43. 43. 56. 56. 65. 65. 67. 67. 71. 71. 75. 75. 97. 97. 412. 412. 415. 15. 416. 16. 다음 순교. 327. 뭐라고? 327. 야, 너 그 포지션 적었어? 네 아니요. 포지션 적어야 돼. 네, 알지? 네. 너 그거 안 적으면 네 질문 내가 모르잖아. 네. 빨리 적어. 야 그리고 뭐 자기 질문 아닌 사람은 뭐 하는지 알지? 공부해. 그 뒤에. 아 오늘은 설명 못 드리겠지 또? 시험 없어가지고? 아 이거 설명 겁나 많은데 이거 사인법칙이랑 헛사인법칙이랑 설명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좀 마음이 편하겠지? 어제 수혜로 좀 더 쉬우니까 빨리 적고 있지? 네 나 사인법칙이랑 헛사인법칙 좀 공부 좀 하고 있어 그 뭐 유형 1, 2 그런 거 A단계는 쉬우니까 스텝만 공부해 자기 질문 아니면 네? 하은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349만 원. 어? 다 있어요. 349. 선생 몇 번? 49. 49? 아, 여기서. 할게. 자, 열심히 공부하자. 야, 이로써 오늘로서 이제 두 바퀴가 끝나는구나. 이게 아닌데.
300이 몇 번부터지? 327? 할게. 자, 이거 누구 질문이야? 저 320. 자, 이거 뭐가 질문이야, 이거? 모르겠어요. 어, 진짜? 그냥 체크하면 되지 않나? 이 시계는 말 볼 줄 알잖아. 네. 맞지? 너도 그래가지고 시계 체크 한번 해봤지. 그럼 귀찮으니까 두 개만 할게. 네. 어, 자. 뭐 할까? 1, 2, 3, 4, 5 중에. 얘들아, 뭐 해? 한번 내가 답 재볼게. 내가 선택해, 아무거나. 5번 제외하고. 5번이 정답이니까. 응? 1번이요. 어, 1번 할게. 근데 이거 다 하나씩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 당연하지. 네. 어, 당연히 체크해야지, 맞지? 당연한 거잖아. 어, 그럼 어떻게 알아? 어, 이런 낯선 상황이 등장하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1시 40분이니까 분침은 무조건 확정이고, 그러면 시침이 이렇게 딱 절반이겠지. 어, 딱 절반이겠지. 그럼 이제 각도 재면 되잖아. 자, 이거 각도가 뭘까? 일단 각도 보면은, 이게 90도니까, 맞지? 그럼 2분의 파이가 있고. 이거는 또 절반이니까, 맞지? 4분의 파이네? 그래서 더하기 4분의 8이 아니, 뭐 아니네? 어, 이렇게. 맞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 그럼 5번 하면 되지. 12시 45분 하면 되지. 한번 해볼게. 12시 45분. 근데 어딨어? 내 침판 주게. 어, 자. 어, 빠돌아 진짜 뒤질 뻔했어. 어. 갈게. 자, 12시 45분. 자, 12시 45분은 일단 분침은 확정이에요. 근데 12시는 얘가 지금 분침이 전체 4분의 3 맞거든? 전체 4분의 3 맞으니까 시침도 얘가 4분의 3 요게 간다. 시침 이렇게 괜찮겠지? 어, 그럼 이제 각도 재면 되겠네. 자, 일단 이게 2분의 파이거든? 자,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자, 이거 재야 되는데 알지? 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파이야? 6분의 파이. 아,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에 4개 중에 3개는? 어, 곱하기 4분의 3. 4개 중에 3개. 그래서 이게 4일각이겠네. 어, 그러면 나올걸? 자, 이렇게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320번 끝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응? 430번 갈게요. 자, 430번이지? 어, 자, 이거 누구 질문이에요? 그래. 전달이 어떻게 생겼단 거예요? 야, 이걸 왜 못 풀어? 야, 걔 안 키워봤냐? 담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걔를 안 키워봐서 그래. 걔 키워봤으면 담장이 뭔지 바로 이해해. 맞지? 어, 걔 좀 키워봐. 그래서 걔 키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수학을 잘한단 말이야. 가우스 알지? 가우스. 가우스가 걔 키웠잖아. 몰라, 나도 사실은. 자, 그러면은, 야, 그게, 야, 걔가, 얘가 돌아다닐 수 있는 최대의 넓이래. 생각해봐, 줄이 여기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여기 경계가 몇이야 이거? 아, 3. 여기까지 돌아다닐 수 있잖아. 맞지? 여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 간다 쳐봐. 여기 간다 쳐도 이거 3까지 밖에 못 가잖아. 맞지? 담장이 2m밖에 안 되는데. 담장이? 진짜네? 아씨, 진짜네? 아, 뭐야? 미안! 나도 잘못 풀었네? 괜찮아. 그냥 바로 즉석해서 풀면 돼, 맞지? 어.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단, 배가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괜찮지? 네. 아. 아.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어, 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2라고 그랬으니까, 1만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일단, 걔가 움직, 어, 이들 생각할게. 그러면은, 걔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은, 부채꼴 인정? 아, 부채꼴이 너무, 부채꼴 아까 생겼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진짜 코로나 걸린다, 부채꼴이. 그렇지. 됐다, 부채꼴. 코로나 걸린 부채꼴이야. 어. 담장이 진짜요. 어떻게, 입체인 거, 이렇게 뭐지? 그렇지, 이렇게 올라져 있는 거죠, 올려져 있는 거지. 줄이 그 넘어서는 걸까요? 줄이 어떤 넘어져 있을까요? 그 윗부분으로. 여기?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없다고 했지? 위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줄,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담장 있으면 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담장이. 잠깐. 내가 개가 될게. 뭐 어떡하냐고?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 들어간 게 아니고. 줄이 그
담장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줄이 담장 위로 넘어갈 수 있다? 당연하지. 아니 근데 아니야 그거 안 될 것 같아. 대신에 이건 되지.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얘가 지금 담장 끼고 갈 수 있지. 3m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어 그건 되지. 그럼 담장 위로 왜 안 돼요? 뭐라고? 담장 위로 왜 안 돼요? 담장 위.. 아 이거 왜 안 되냐고? 아, 그 얘기하는 거 왜 안 돼? 아 그 말한 거야? 와 되게 창의적이다 맞지? 어. 그럼.. 봐봐. 그러면 담장? 담장이 좀 높나? 아 근데 담장 솔직히 좀 많이 높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야 담장 높아야지 그 담장 왜 설치했어? 아니 좀 낮아보이길래. 야 담장 왜 설치한 거야 그러면? 그거 설명해봐. 증명해 그거. 아니 그건 안 되지. 야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지? 네.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맞지? 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중학교 때 돈 문제가 있다 맞지? 야 그러면 왼쪽은 어차피 얘랑 대칭이니까 맞지? 어 대칭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넓이 구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나 몇 개야 이거? 120대야?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그럼 여기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야? 어, 넓이 구하면 되겠네? 재밌는 문제였어. 되게 너희들의 창의적인 생각이다. 그런 쓸데없는 시간에 나와서 레벨 상이 더 풀었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지? 내가 일단 다음에도 한번 애들 키워보고 혹시 너랑 똑같은 애들이 있는지 있으면은 인정.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 없어. 너희가 잘못한 거야? 30번 끝났어. 벌써? 35번 가겠습니다. 아 31번 있네. 31번. 자 31번. 이건 세번 질문인가? 네. 아, 이거 뭐가 질문이야? 아, 이거 진짜 원래 풀하는 게 안 나와서. 어, 진짜? 아, 계산 실수 아니야? 좀 해보자 그랬어, 엄마. 다시 가. 속한다. 진짜 오래 했네, 이걸. 아, 진짜로? 이게 그리고 오래 걸릴 게 있나? 어떻게 한번 볼까? 예, BC의 호의 길이라고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 좀 위험하자?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랑 중심각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R이라고 잡고 이거 세타라고 잡아도 괜찮겠니? 괜찮? 그럼 일단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왔냐면 R 세타가 3분의 2파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괜찮? 그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하래 A, O, C. 그럼 여기 중심각이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R 되는 거니까 넓이 나오겠네? 넓이 구할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넓이. 근데 얘가 3분의 4 파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무조건 연립하면 무조건 들어. 괜찮지? 선택하자. 가각부는 안 되겠네. 개입하자. 누구 소거할래? 선택해. 세타? 아, 세타 소거하자. 그럼 세타가 뭐냐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R분의 1 되겠네, 세타고. 넣으면 되겠다. 넣으면,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써보자. 2분의 1 R제곱 파이 마이너스 얘가 3R분의 2파이는 3분의 4파이. 써보니까 파이가 있긴 앞에 된다. 양변에 2종 곱할게. 2종. 양변에 3종 곱할게. 3종. 해가지고 이제 전개. 3R제곱 얘 곱하면 R 남으니까 마이너스 2R. 얘 8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은 3, 1 마이너스 2랑 3과 그럼 R은 2네. 괜찮지? 연립 방식 풀었어. 넘어갈게. 33번. 이것도 세훈이 질문이야. 야 세훈아 이거는 뭐가 질문이야? 찍어도 되냐? 네. 뭐가 질문이야? 이거 안 됐어요. 접근이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접근해보자. 한번. 일단 첫 번째가 뭐가 보이냐면 얘가 지금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그랬거든?
두 부분의 넓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랑 누구야?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고 이제 알려줘야지. 아, AP 부채꼴이랑 어. APB야? 이랑 여기야? 이런 거. 아, 내가 볼게. 어, 진짜 아니? 어, 그거구나. 어. 넓이가 서로 같도록 한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가지고 한번 두 넓이씩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 그래가지고 같다라고 하면은 뭔가 나오겠지. 어, 그렇게 빌면서. 일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근데 일단 첫 번째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뭐냐. 피라미드 구조선이 보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선. 이거 너무 많이 나타난 거지? 진짜 대표적인 거. 이거 안 그리면 자살해야 돼, 진짜. 이거는 진짜 숨이 안 가고. 괜찮지? 그 여기까지가 얘랑 얘가 뭐가 되냐면 합동. 합동이에요. 피라미드 구조선 그어서 여기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합동이니까 이제 반 갈라져가지고 세타 세타 이렇게 되지 않냐. 괜찮아? 응. 그럼 이제 보이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게임 셋이지? 게임 셋. 몇 번째야? 게임 셋이잖아. 왜? 각 한 개와 변. 한 개가 주어지면 집값과 각종의 모든 길이 투명 가능합니다. 바로 나와야지. 안 보여? 때라 쳐 임마. 뭐야? 이게 뭐야? 아, 그거 응. 탄젠트? 어, 탄젠트 그렇지. 1 곱하기 탄젠트 하면 높이 나온다고. 맞지? 그럼 바로 나와. 바로 보여야지. 괜찮아? 응. 그럼 넓이 끝났네 이제? 자, 넓이 시작하자. 자,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을 R제곱 세타니까 반지름이 1이야. 그래가지고 이 세타에서 얘가 부채꼴의 넓이거든. 얘랑 어, 여기 넓이 갈게. 당연히 이거 넓이는 직각선 같은 두 개에서 부채꼴 빼야 되겠지? 그럼 다음 해보자. 자, 하자. 어, 직각선 같은 게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야. 맞지? 근데 걔가 두 개거든? 그래서 전체 넓이가 탄젠트 세타. 괜찮을까? 거기서 이제 부채꼴 뺄게. 근데 부채꼴이 얘거든. 그래, 맛있어. 괜찮아? 어, 그럼 더 정리하면은 T 세타는 2 세타. 물어본 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니까 양변 반응. 별도 정리해야 돼? 자, 됐고. 필요할 거 없어? 어. 335번 갈게요. 누구세요? 노란색 누구지? 저희. 네. 자, 올해도 뭐 해봅시다, 이거. 평강 기출이래. 네. 자, 여긴 또 어떤 게 재밌는 게 숨겨져 있을까?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9이 한 점 n에서 길이가 5파인 7에 한 끝을 고정시켰대. 7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9의 표면을 따라 7의 나머지 한 끝을 한 바퀴 돌렸대. 뭐가 나와, 근데? 뭐가 나와? 이거 하면? 활용 문제한테 몇 번 본 적 있지 않아, 이거? 뭐가 나와? 원. 원 나오지? 맞잖아, 어. 봐봐, n. n이 솔직히 어디든 상관없지? 없어? 어? 여기서 봐봐 돌렸어. 이 실을 돌린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 실을 돌린 거야. 돌려봤자 여기 점이랑 여기서 돌린 여기 점이랑 여기서 돌린 여기 점이랑 여기서 돌린 여기 점이랑 다른 길이가 같아. 실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점들 다 이으면 어떻게 돼? 여기 된다니까? 여기 된다니까?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고 당연히 여기까지 기하가 나와야지. 괜찮나? 잘 따랐어? 어, 이거 좀 줄게 이건. 모든 걸 다 내리면 실의 자취는 원을 만들 거야. 아, 근데 이제 뭐 하냐면 구의 표면에 생기는 실끝, 이게 실끝의 자취지? 즉 원줄을 구하래? 맞지? 원줄을 구하라는 것은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야? 어, 이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겠지? 맞아? 어, 그러면은 보이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표현을 붙여서 구해야지. 알겠어? 표현을 붙여서 구해야 된다고. 또 조심해 얘들아. 이체는 다 평면으로 바꾸는 거야. 다 평면으로 바꿔야 된다고. 인간에게는 이체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야, 인간은. 그래가지고 이체는 모두 다 평면으로 바꾸고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봐봐. 원의 주인공은 당연히 중심 아니야?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있는 거 너무 당연한 보조선이야. 그 여기까지 그건 이제 세상이 이걸 안 그리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너희는 이미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사람이 아니야. 더 안 사람. 자, 그래서 이거 하자. 했으면은 다 보이네.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30. 30. 근데 이거 끝까지 그리자. 여기도 뭐 특징이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게임 끝인데 아직 이용 안 한 정보가 있나 봐. 하니까 이거 이용 안 했네. 길이가 5파이래? 실의 길이가 5파이래. 아, 예. 실의 길이가 5파이래. 맞지? 그럼 끝났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네? 중심각이 나오겠네. 중심각 나왔으면 그럼 끝났지. 하자. 부채꼴 호의 길이가 5파이니까 L은 R세타. 그래서 얘가 30세타가 되는 거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 됐다. 그럼 6분의 파이니까 30도지? 그럼 이게 15네. 됐다. 그래서 원주는 30파이가 되겠네. 별표 정리해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참신한 게 없어.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하루 문제 한 번씩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만약 경험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고 별표들 예쁘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39번 갈게요. 39번 갑시다. 자, 39번은 누구세요? 39번이요. 아, 39번은 몇 번? 드그랑 미음. 드그시랑? 미음. 드그시랑 미음? 네. 알겠어. 일단 자, 이게 이거 대단한 문제지? 이거 풀 때 도구가 몇 개 있지? 두 개? 두 개밖에 없지? 뭐?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네. 1이다. 탄젠트는? 10분의 어. 그치? 그래도 몇 개지만 더 갖고 가자. 계속 얘기하지만 얘랑 얘랑 얘는 셋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 맞지? 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비교해보자. 한번 디귿. 나 디귿 비빌 건데 당연히 탄젠트를 안 곱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탄젠트를 곱해봤어. 그러면 t-1분의 얘가 ts가 되고 더하기. 근데 얘 통분 됐으니까 그냥 C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응. 그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해봤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탄젠트가 없어. 탄젠트가 없으니까 아, 이 탄젠트를 한번 없애볼까? 생각해보니까 얘는 C분의 S-1 내가 C분의 S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 것 같아. 분모 문제에 C를 곱했지. C를 곱하니까 S-C분의 얘가 S제곱 플러스 C제곱 1이네? 어,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S-C분의 1이네? 괜찮지? 쟤랑 같나? 다르지? 다르지? 어, 그렇지. 끝. 맞지? 그래서 뒤로 끝. 어? 자, 이제 미음 해볼게. 자, 미음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저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안 쓰면은 지옥에 갈 것 같아. 맞지? 자, 얘를 먼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자. 자, 얘는 당연히 이거 써야 되겠지? S제곱 플러스 C제곱 제곱 마이너스 2S제곱 C제곱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다음부터 하자. 계속 말하지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선택지가 두 개 있다고 그랬지? 어, 말해봐. A 플러스 B. 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어, 그렇지. 인수분해 공식.
또? 그리고 A 플러스 B 세 개. 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응. 마이너스 4의 제곱. 맞지? 응. 선택하자. 위에 거 쓸래? 아래 거 쓸래? 위에 거? 아래 거 쓸지. 당연히 아래 거 써야지. 어, 뭐야? 아마추어야? 어. 봐봐. 이거 쓰자. A랑 B를 S제곱이랑 C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S제곱 플러스 C제곱에 3제곱 마이너스 3 S제곱 C제곱 그리고 S제곱 플러스 C제곱 얼마나 깔끔해.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거 쓰고 싶잖아. 응. 다른 이거 무조건 이거 쓰겠어. 맞지? 이거 분명 알았어.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는 실력이야. 어, 그거는 이제 문제 많이 풀면서 직접 겪어야 해. 타이밍이 언제는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 1이네? 얘 1이네? 얘 1이네? 그러네? 응. 정.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6S 제곱 C 제곱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얘 해주면 플러스 6S 제곱 C 제곱. 어, 무슨. 그래서 1이. 계십지. 자, 별표 정리하고. 43번 가겠습니다. 43번 빨간색인 거 보니까 세우원이 거네. 응. 아니야? 응. 형님 뭐가 좀 이겨? 이거. 응. 본 적 있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어,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하나도 안 되고. 어, 맞지. 그럼 너가 문제 자체를 독해 못하면 되네. 어, 봐봐. 빨리 형광펜 쳐, 빨리 이거 아니고. 존나 중요한 거 이거. 이거를 듣지 못했다는 거잖아. 무슨 문제게? 무슨 문제게? 1학년 드려 뭔데? 열심히 안 했구나. 잠시만요. 에? 다 지혜가 뭔지. X, Y가 나타내는 동력. 자치의 방정식 문제. 자치의 방정식 어떻게 풀어? 몰라. 모르는구나.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왜 1학년 때 대충 공부한 거야 임마.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점을 x, y로 잡는. 두 번째, 관계식만 관계식에 대입한다. 세 번째, 식을 이쁘게 정리한다. 자체 방법이 순서 해야 돼. 자, 외워야 되겠지? 저기 근데 x, y가 있는데 자 이제 관계식이 대입할게. 자 x가 저거고 y가 저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이거밖에 없어.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 뭐 있어? 그래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다 넣는 거야. 대입한다고. 자 넣어보자. 자 그러면은 코사인이 뭐냐면 2분의 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y는 뭐냐면 아 사인은 뭐냐면 y-3을 2로 나누는 거야. 이게 사인이야. 늦는 거야? 응. 대입할게. 대입하면은 4분의 바로 넣을게. y-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 된다. 됐지? 양분의 4를 곱하면 뭐야? 원빵? 그래. 중심이 마이너스 1, 3인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다. 맞지? 그래서 자취의 길이는 4파이야, 원주니까. 알겠어? 8 별로 치고 외워 일단. 어. 보험 중이야. 어, 자취의 방법이지. 자, 넘어갈게요. 47번 가겠습니다. 아유 귀 너무 아프다 이거. 아유 귀 너무 아파. 아. 아. 근데 마스크 무조건 하래. 마스크 안 하면 선생님도 하고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고 오다가 다시 집에 돌아갔다 왔어. 어째? 응. 다음 몇 번이지? 47번. 자 47번. 자 누구세요?
하영인가? 아니요. 응. 우리 하영아, 나 이거 뭐가 질문이야? 어, B가 왜 마이너스 1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뿔마, B가 뿔마일인데? 응? 맞지? 응. B가 뿔마일인데 거기까지는 했네? 응. 어. 어, 저게 되겠지? 일단 그러면은 거기까지 일단 너가 각을 보긴 봤구나. 얘가 일단 우리가 S 플러스 C가 이렇게 SC로 조져 있는데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렇게 있지? 맞지?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뭐 하고 싶냐면 얘랑 얘랑 연립하고 싶을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선택지는 당연히 얘를 뭐 하는 거야? 뭐해? 제곱하는 거지?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2SC가 되고 얘를 제곱했으니까 S제곱 C제곱이 되고 자 이거 봤으면 바로 나와야지. 뭐야 이거? 치환하는 거지? 치환이라고. 그럼 치환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1은 0, 2배고 여기에 해가 SC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부를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 한 거지? 아. EC가 어디서 나와요? 어? 미안해! T야! T 뭐지? T sorry? 그치? 근데 SC가 궁금한 거니까 아 SC는 여기 근이잖아? 근데 근행공식 쓰자고? 아 근행공식 써야지. 자 근행공식을 쓰면은 SC는 짝수공식 써야 되겠네? 어 1불마 루트 B'제곱 그러니까 1 1 괜찮지? 그럼 여기서 내가 실수한게 뭐야? 뭐 안 했어? 뭐 안 했어? 빨리 말해! 뭐 안 했어? 변수 세로 잡으면 뭐 하라고 했어? 정형. 그렇지, 정형 체크해야지. 계속 습관 들어야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소생각 막 깎인다고. 범위 체크해야지. 맞지? 범위 체크하자. SC.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사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C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거든. 맞지? 그럼 두 개를 곱한 얘들의 최소는? 어, 최대는 언제겠어? 라고 하면 안 되겠네? 네. 아, 안 되네. 아, 서로 다르구나. 세타가 같이 엮여져 있구나. 아, 아무튼, 그럼 저거 정의역은 못 구합니다. 저 정의역은 이 정의역 마지막 구하는 게 이게 레벨 3 문제였거든? 근데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가 되잖아? 근데 얘 최대값이 1이고 얘 최대값이 1이야. 그럼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1이거든? 곱한 게? 그러니까 1을 넘을 수 없어. 근데 여기 1을 넘어버렸잖아. 비율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겠네. 얘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플러스 3배. 그래서 정답이 1 마이너스 루트 2.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49번 가겠습니다. 짠. 자 49번은 흰색 낀 거 보니까 누구지? 저요. 그래 생겨 이건 뭐가 질문이야? 그래 뭐 당연하? 네 너의 인생이네? 야 너 형 얼굴 어디 탄데? 네? 아 탔다는데? 벌 탔어? 네. 이 새끼 입 씻었어? 네. 쳐들어 가자 오늘 맞지? 오늘 거기서 한잔하자. 일단 뭐 민증 정도는 유지하고 올 수 있지? 네. 오케이. 자, 하자. 여기서 그 BH랑 OH의 길이를 한번 우리 뭐 구해보려는데? 근데 설마 이걸 못하면 자살해야지? 직각삼각형이랑 각 하나 있으면 모두 다 게임 끝이지. BH는 뭐야? 사인. 사인 세타. 사인 세타. OH는 뭐지? 코사인. 코사인. 괜찮아? 아, 얘가 2분의 3. 괜찮지? 그 다음에 AT. AT. OH가 생긴 게 또 있네? 뭐야? AT는. 자살해. 아. 1. 세타. 네. 토멘트. 판지 세타. 그렇지.
괜찮아? 어. 뭐 끝난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이거 하면은 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래? 넌 어떻게 풀 거야? 넌 어떻게 풀 거야? 이거 C분 S로 바꿔가지고 할 거야? 그것도 괜찮겠지? 어, C분 S 해가지고 여기 넘겨가지고 S 넘겨가지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숨겨 이게 낫지 않을까? 얘가 뭐의 역수야? 탄젠트의 역수지. 그러니까 얘가 T분의 1이 되고 얘가 2분의 3T가 되는 거니까 얘 넘기고 여기 넘기면은 T제곱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맞지?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니까 T는 루트 3분의 2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괜찮겠지? 나 이렇게 풀게. 어, 푸는 방법 되게 다양할 것 같아. 뭐 궁금했던 거야, 성격 여기서? 그래. 다음 넘어갈게요. 자, 56번 가겠습니다, 56번. 자, 56번 누구세요? 56번. 야, 56번 뭐가 질문이세요? 뭐가 질문이세요? 아마 이식을 해석 못하는 것 같은데? 너희 해석 못한 이거? 그건 아니죠. 어? 뭔데 이거? 그건 주기죠. 어? 주기 몇인데? 주기가 2A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가 2A라는 거지. 네.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러면 주기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만약에 주기가 2파이면 주기가 만약 P면 어떤 식이 나와? fx는 뭐가 나와? fx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어. 근데 저거 보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어.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얘가 지금 모든 x에 대한 성립한 식이니까 항등식이거든. x에다가 x 마이너스 2t, x 마이너스 2분의 t를 넣는 거야. 되게 있는 거야. 괜찮아? 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식이 이렇게 나옵니까? fx 마이너스 2분의 t 는 x fx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아, 저걸 적도. 맞지?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 더한 게 2x가 나오면 추격. 더한 게 2x면 알겠지? 합이 2x잖아? 합이 2x면 추격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함수식은 이걸로 알고 있잖아. 맞지? 나는 이거 보자마자 x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p를 넣어. 난 저 식을 보자마자 여기다가 x 플러스 a를 넣는다고. 괜찮지? 그럼 저기 바로 나오잖아. 어, fx는 fx 플러스 2a가 되고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얘가 축이잖아. 아, 저 왜 몰랐는지 기억났어요. 어? 됐어 그러면? 그 아니 A가요. 아. 그러니까 주기가 저 함수가 주기가 4파인가? 4파이 하나. 어 맞아 4파이요. 그러면은 2A가 4파이면은 가장 작은 양수 A는 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답 2번 아니야? 근데 파이어도 맞지 않아요? 파이? 안 돼. 아니 안 되지. 근데 지금 주기가 이거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걸 이걸 만족시키는 맞지?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거든.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수가 주기야. 아 이해했어요. 약간 헷갈렸어. 약간서? 그러니까 너가 헷갈리는 게 이거 좀 조심해. 이거 좀 표기를 해놓는 게 어때? 이건 성립하지만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라고 해가지고 주기가 P라고 하면 안 돼. 대신 얘가 제일 작을 때는 주기를 P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정의인 거야.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거든. 알지? 풀기 좀 해놔. B라고 하고 넘어가. 됐어? 넘어갈게. 365번이네. 얘가. 365번은 누구세요? 하색이 이걸 모르냐? 아,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진짜? 야 이 자식아 내가 이걸 몇 번이나 가르쳐줬는데 하 나 이 자식이 진짜 야 열리고 하는 아이디 뭐라고 하겠어. 어
구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구하는 게 있잖아. 직접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말해봐. 안 외웠네. 별표 안 외웠네. 너는 무조건 틀린다. 넌 내가 이거 틀리려고 내가 무조건 이제 기도할 거야. 사실 불교인 거 알지? 기도발 되게 잘 먹힌다. 공식이 그리고 간접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세 개. 넓이에서 넓이를 빼서 구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팔골. 얘 넓이 어떻게 구해? 응. 그래, 그 아이디어를 기억을 하라고. 다음 뭐 있어? 내가 아는 도형으로 찢어서 구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사각형 여기 구할 줄 아냐? 어떻게? 뭐, 두 개 나눠가지고. 두 개 나눠가지고 삼각형 공지 쓰는 거야. 그래, 이거 하는 게 있다고. 맞아, 뭐야? 이걸 안 해오니까 이 새끼 안 보이, 이 자식아. 끼워 맞추기. 왜 끼워 맞추는 거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 맞추는 거잖아. 여기 맞추는 거. 아, 응. 맞지? 그래.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지. 됐어? 네. 넓이 아이디어 필기해라. 너 필기해. 필기하면 요새. 어. 다시 봐요? 풀기면 안 봐? 안 보면 실례가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봐봐, 저 다 외우잖아, 대표. 왜요? 왜요? 다만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기억날 거야. 그런 사고를 하면은 네가 원하는 종목 못 맞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뭐 할 땐 뭐 해야지, 뭐 할 땐 뭐 해야지, 그거 다 정리하고 외우고 적용시켜가지고 숙련시켜야 제 시간 안에 제대로 풀어서 네가 원하는 등급 맞을 수가 있다고. 맞지? 근데 나는 이거 모르겠냐? 나 저거 나 보자마자 바로 암산, 난 암산했어. 암산했지만 내가 이런 거 정리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에서는 안 보인다고. 이런 사고들이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해. 그때 쓰려고. 다 정리해놓는 거야. 그럼 적어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아 내가 이때는 이거 하기로 했지 를 믿고 할 수 있거든. 너가 지금까지 별표를 틀려놓고 안 풀었으면은 장난컨대 실력이 네가 공부해가지고 늘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조금밖에 안 늘었을 거야. 별표를요? 응. 외워야 돼요? 별표? 봐봐. 별표를 외운다는 게 체화를 시켜야 돼. 뭐 보자마자 바로 이거 해야지 체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암기를 초월하는 단계인 거야. 또 실제로 2차 방정식에 실분이 두 개 존재하는 조건 하면 판별식의 연구가 크잖아. 맞지? 그게 이인가? 그 암기야? 체화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네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체화를 시켜야 된다. 체화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때 이거 해야지 이때 이거. 그래야 실력이 늘어. 절대로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시험장에서의 너는 믿을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맞지? 믿으면 나처럼 돼. 맞지? 안 돼. 절대 시험장에서 너가 기억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 기억을 못할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많은 걸 기억 못한단 말이야. 네가 수학만 공부하냐? 네. 이미의 실수라면요. 뭐라고? 이미의 두 실수라면요. 네.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의 두 실수? 그거 최대 최소 문제지. 네. 몇 번이지? 그러면 423번이에요. 423번? 아 그거? 아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랬는데. 없네 근데 여기? 저 질문인데 안 했나 봐요. 어 진짜? 그러면은 설마 궁금해 하고 있어? 아 그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아 진짜? 나 그거 달라 그거. 그러니까 누가 이거 궁금해야 돼. 아 조금만 좀만 하다가 설명해 볼게. 어. 답이 한번 이거 뭐가 있냐면 이 절대부등식을 푸는 거랑 얘랑 푸는 게 달라. 이게 달라 이게. 어.
뭐냐면 얘는 내가 푸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줬거든? 어떻게 푼다고 했지? 저거는 그냥 그냥 하면 되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맞지? 이게 F고 이게 G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값이 G의 최대값보다 커야 되는 밑에 거는? 네. 맞아. 모든 경우에 모든 경우에 큰거 당연하지. 이거는 이거 안 되잖아, 맞지?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F의 최소값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커야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맞아. 됐어, 그러면? 아, 367번? 태연아, 이거 뭐가 좋냐?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인데. 하, 나 진짜 썩 공부한 사람이 아직도 알파를 A로 입고 있네. 진짜 비려 쳐먹을 진짜. 알파벳 다 감마야 임마. 네. 할게.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지. 일단 삼각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삼각함수 왜네? 중립성. 주기성이야. 중성.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삼각함수는. 할게. 자, 알파 플러스. 근데 이게 한마디로 하는 것은, 봐봐. 얘 지금 주기가 나오지. 주기가 뭐지? 이 파이를 뭐로 나누는 거지? 아, K로 나누는 거거든. 괜찮지?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여기가 K분의 2파이잖아. 괜찮아? 여기는 K분의 파이. 동의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구했니? 뭔데? 네. 네. 파이. K분의 파이? 나이스. 됐지? 끝났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으니까 이거는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해도 상관없다. 베타 감마도 저는 대칭이거든, 감마에서. 상관없는데, 맞으면 알파베타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 게 누군 거거든. F, K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거든. 특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까지 식을 썼나? 아, 저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아, 두 개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감마를 구해가지고 세 개 더해가지고 이런 가능한 상황.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본 애들에 대해서 하고 있네. 아, 인정. 근데 이거 이제 대입하면 더 나올걸? 해볼까? 넣으면 내가 사인에 저거 이제 x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파이 플러스 k 감마가 나와. 이렇게. 맞지? 넣은 거야 여기? 이거 넣은 거야 여기? x가 적은 거야. 괜찮지? 그럼 내가 각변한 공식이야 이게. 각변한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k 감마야. 맞지? 끝났네. K가 뭐 여기 있네. 여기다가 R 두 개 K가 뭐 아니야? 4분의 3이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됐어? 너도 갈게? R을. 아, 됐어. 대입해야 된다? 알지? 너 이 문제는 대입해야 돼. 대입해서 함수값 한 개 쓰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은 그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알파 플러스 감마를. 당연히 구해. 근데 굳이 구하면 알파랑 감마의 관계식은 만들 수 있겠지만 관계식은 만들 수 있지. 왜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개 한 번 더한 게 이잖아. 그 관계식 만들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못 구하겠다. 뭐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400년 360 끝났고 371번. 자, 표나 71번이래. 이건 뭐야? 이건 살짝 레전드 문제였지? 오, 존나 잘하나 봐. 어떻게 이걸 질문한 사람이 없지? 저 질문이요. 혹시 이거 너만 질문했어? 그렇죠? 저도요. 아, 진짜? 근데 왜 질문 안 했어, 너? 있어서. 제가 질문이에요. 아, 진짜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제 이거 필스텝에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정리를 좀 해봤거든? 자, 일단 기억부터 해볼게. 기억부터
이게 HX지? HX가 가장 싸보면은 얘가 이제 합성하면 돼요. G에 FX인데 합성하면 돼요. 일단 기억을 먼저 독해볼게. 기억을 해볼게. GX가 싸보자. GX는 코사인이었거든. FX는 저렇게 있는데. 혹시 이건 알고 있나? 이거? 대표? F에 두 개 하면은 뭐게? 뭐야? 뭐야? 주기함수야? 알았어? 함수에다가 주기함수를 합성하면 주기함수. 맞지? 딱히 뭐 증명은 필요 없지만 거의 의심하는 것 같은데도 증명할게? 자, fx가 주기함수야. gx는 주기함수야. 주기 합성해봐. 자, 여기다가 G를 합성해봐. 주기함수지? 그럼 얘가 이 사인엑스잖아. 그럼 봐봐, 이거 주기함수니까 그 이 값도 얘 주기에 따라서 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우함수를 합성했어. 그럼 뭐야? 당연히 우함수지. 맞지? 근데 예시 써봐. 어떻게 어떻게 fx는 이게 x제곱이고 g는 x제곱으로 수승해봐. 그치? 그러면 두 개 합성하면 돼. 이게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도 똑같잖아. 우함수 알아야 돼. 정말 중요해서. 그러니까 나는 야, 봐봐, 얘가 지금 주기가 파이야. 걔를 여기다 어디다 합성. 어디야? h 뭐지? 아, F가 주기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합성시켰어. 당연히 주기함수라고. 근데 얘가 주기가 이제 8이니까 주기 8 따라가겠지. 그래서 기억한다. 자, 당연히 안 썼지만 F 기함수도 기함수였어. 맞지? 자, 첫 번째 별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할게. 야, 니은 진짜 엄청나지? 와, 니은 진짜 무시무시한. 한번 우리가 나온 김에 한번 다 정리하고 가자. 합성함수. 합성함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얘들아, 우리가 배운 함수 몇 개 있어 모두? 6개. 6개 맞지? 문과 6개. 그래서 문과 6개고 이과는? 이과는? 6개. 다 6개야? 맞지? 뭔데? 다함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6개 끝이야. 알겠지? 근데 그럼 이것만 되면은 문제 쉬워 어려워? 존나 쉽지. 맞지? 이것만 되면 존나 쉽잖아. 그래서 어떡해? 여기다 뭐 섞어? 여기다 뭐 섞어? 합성시키는 거야. 어떡해? 뭘로 합성시켜? 절대값 딱 씌우고 또 뭐 씌워? 가우스 씌우고 그리고 얘들 뭐해? 서로 합성시키고 또 뭐해? 얘는 또 뭐해? 그래, 더하고 빼고. 근데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맞지? 뭐하지? 대표적으로 얘 뭐 할 수 있지? 얘네 가지고? 합성 말고? 주기 구간함수로 만들어. 이 구간에서는 이거고 저 구간에서는 이겁니다. 이렇게 섞는다. 그래가지고 이것 여섯 개랑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어려운 함수를 만들어낸다는 거. 알겠지? 이게 다 어려운 문제들 나오는 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으면은 오히려 좋아해야 돼. 이런 거 풀어야만 실력이 계속 성장할 거 아니야. 기쁘지? 알자. 됐어. 자, 그래가지고 자 계속 얘기. 이 중에는 합성함수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합성함수를 풀어야 되는 네 가지 마인드 다시 한번 정리하자. 다시 한번 정리. 네 가지 마인드. 네 가지 마인드. 네 가지 마인드. 첫 번째, 그래프는 그리지 않는다. 알겠지?
또 합성어는 어떻게 푼다? 치환에서 푼다. 용신. 알겠지? 거의 다 치환한다고. 95%는 치환에서 푼다고. 체대체에서 물어볼 때, 합성어는 체대체에서 물어볼 때, 얘는 치환하더라도, 치환하더라도, 체대체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체대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많은 함수들을 치환을 해가지고 체대체수를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합성함수의 기본은 동그라미 세 개. 다 알아? 맨날 했잖아. 맞지? 여기 수학하에서 맨날 했잖아 이거. 여기서 F 보내고 여기서 G 보내고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이야. 맞지? 이거 네 개 반드시 기억하잖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근데 이것만 좀 더 얘기할게.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 알겠지? 수능에서는 100% 그리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 내신에선? 그려! 내신에선 그릴 수 있어.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원래 수능에서는 절대로 지금까지 그리라고 내본 적이 없어. 20년 역사에서 없었던 말이야. 근데 내신은 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5%의 가능성을 주자. 그럼 얘가 그거야. 알겠지?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아, 5% 정도 알겠지? 5% 정도. 내신이야, 내신. 내신용으로는 그릴 수 있어. 근데 진짜 단순한 것만 그리게. 단순, 간단한 것만 우리한테 그리게 한다고. 존나 복잡한 합성함수를 그리게 하진 않아. 자,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할게. 그래가지고 봐봐. 니은이 합성함수거든? 얘 함수값을 알고 싶대. 그래가지고 나는 뭘 시도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세 개를 시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봐봐. 동그라미 세 개를 이렇게 그릴 건데. 그릴 건데 이렇게. 그릴 건데. 첫 번째 보내는 함수가 누구야? 누구야? F야. 두 번째는? G야. 맞지? 맞지? 보내자. 보내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낼게. 알겠지? 이건 연습 많이 했을 거야. 연습 많이 했어야 돼. 보낼게. 알겠지? 그럼 이거 보내면 이제 F를 받아가지고 함수값 C 얘 새로운 뭐가 돼? 정의역이 되지. 봐봐.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하면 y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파이까지. 맞지? 그래서 얘가 여기 뚫어가지고 나오는 새로운 함수값이 다시 정의역이 된다고. y라고 안 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0부터 파이까지. 맞지? 자, 근데 G가 뭐였냐면 코사인 X였어. 아, 0부터 파이까지 할 수 있잖아. 0부터 파이까지는 뭐야? 이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는 색칠돼 있고 여기는 뚫린다. 왜? 파이에서는 등호 없으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받으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알겠지? 뻥 뚫려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3개. 진짜 중요한 합성함수 4가지 마인드였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면 디귿은 이제 끝났지? 얘들아, 이게 Y축의 대칭이니까 그려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간단해, 이 정도는. 근데 봐봐, 48표 공간 부족한 거 쓸게. 기억는 디귿은 당연히 뭘 물어봐? 어떤 구조로 돼 있어? 빨리 멋있는 말을 해줘. 국어에서 뭐로 배웠어? 뭐면 뭐다? 뭐면 뭐다? 연세. 연세? 아니, 좀 더 멋있게. 힌트.
그렇지, 연역. 아, 아, 더 멋있는 말 쓰지, 알겠지? 연역 정보죠. 반드시 디귿을 푸는데 기역과 니은이 쓰인다. 그게 모의고사 문제면, 특히 평가원 문제면 100% 쓰여. 맞지? 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디귿을 풀 때 Y축의 대칭이냐고?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겠네. 왜? 내가 여기까지 그렸거든? 근데 얘는 기억에서 주기함수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파이까지거든? 얘가 계속 반복되겠지. 맞지? 계속 반복된다고 얘가 7기함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Y축 대칭은 아니잖아. 해서 D를 시트 되겠어? 연역정보죠. 연역정보 되겠어. 그럼 이거 다 그리라고 시키겠니? 오! 별표가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 4개 나왔어, 4개? 진짜 좋은 문제였다.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375번까지만. 372번. 자, 누구세요? 저요. 응? 뭐가 질문이세요? 이거 3번이랑 네? 이번은 3번이랑 2번 네. 그것들이 안 그리세요. 3번이랑 5번만 그리면 돼요, 내가? 아니, 3번이랑 2번이. 3번? 응. 답변은 썼나? 응, 썼죠. 썼어? 아, 답변은 쓰면 뭐 되는데, 3번. 근데 지금 노트가 왔어요. 뭐라고? 노트에 안 적어놨어. 노트 안 줬어? 알겠어. 그럼 이게 홀수니까 당연히 바뀌겠네? 당연히 바뀌지 홀수니까? 얘가 음각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조금 더 했으니까 음수네? 이거네? 됐다. 그리면 되겠지? 설마 이걸 못 그리면 죽어야 되는데? 설마 이거 못 그리나? 그럼 이거 못 그리는 거네? 그리고 네. 어떻게 그리는데? 이거 대칭. X축이 Y축이 오른쪽만 남겨서 대칭. 그러니까 얘 Y축이 오른쪽만 남겨서 대칭하잖아. 얘를 그리면 이거 뭐지? Y축 오른쪽만 그릴게. 얘 마이너스 사인이 쓰인 거니까 이런 게 안 돼 이렇게. 그럼 대칭 시켜 이거. 누가 봐도 주기함수가 아니네. 맞지? 일품이. 여기서 시기가 딱 끊긴다. 괜찮지? 아, 5번 볼게, 5번. 5번도 각변 아니지? 맞지? 그럼 각변 안 해가지고 들어 올리면 게임 끝나겠는데? 이걸 못 그릴 수 있지? 일단 코사인 X에다가 부호가 2, 4분이니까 그냥 양수네? 그냥 이거 그리는 거네. 그냥 이거 그리는 건데 못 그리나? 못 그리면 뭐 어쩔 수 없고 대학교 다음 생에 가면 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스트 75번. 자, 75번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자, 뭐가 질문이세요? 이거는 3대학생 250이 그건지 그게 질문, 그게 문제인데요? 3대학생 250이 왜 탄젠트 250분의 1인데? 인정? 봐봐. 일단 너가 이게 각을 봤잖아. 이게 지금 특수각인가? 아니요. 특수각이 아니지.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내가 우리 문제는 특수각이 주어질 때가 있어. 그리고 특수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지거든? 맞지? 나눠지는데 이때는 그냥 계산하면 돼. 알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 이때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써야 돼. 대칭성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주기성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리고 각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다 마음 준비를 해야 돼. 특히 각변을 할 때는 알지? 두 각 사이의 관계를 계속 살펴야 돼. 알겠어? 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라고. 습관을 들이려고. 습관 안 들이면
저기 있는 20도와 250도를 합친 게 2분의 3파인 게 영원히 안 보여. 보였어? 그럼 끝나버네. 그럼 250도가 넘기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얘 여기 넘기면 이건 내가 각별하면 되겠지. 아니 삼성도 아니에요? 이게? 어 삼성분이야. 그러면 플러스로 나가는 거 아니야? 플러스는 맞는데 풀수니까 역수로 가야지. 이거를 네. 어, 됐어 그러면? 네. 끝났네?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쉬고 갑시다. 몇 분이니? 17분, 27분에 만나요. 열심히 기획을 짜놨는데 첫 집들 아는 걸 뒤늦게 알아서 아 진짜로?
여기까지 다 했는데 소프트웨어 안 하는 거야. 지금 했거든 여전히. 10시간 하면 자거든? 숙제가 안 끝나는 거야. 나 왜 안 줄...
조금 치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지. 치환을 할 때 하더라도 변수는 몇 개가 돼? 우리는 변수가 한 개인 것밖에 못 그려.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갑자기 z 2로 등장하면 못 그린다고 우리는. 동의하지? 근데 너 봐. 쟤를 치환하려고 해봤어. 그렇지만 변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못 그리는 거야. 맞지? 명심하라고. 변수 한 개로 바꿀 수 있다고. 코사인으로 나누면 된다고, 두 문제를. 그럼 뭐만 남아? 탄젠트만 남는다고. 얘 코사인 나누면은 1, 얘 코사인 나누면 탄젠트, 얘 코사인 나누면 1, 얘 플러스 탄젠트 해가지고 탄젠트만 남는다고. 맞지? 그럼 그릴 수 있지? 그래서 명심해, 알겠지? 자, 한번 써놔, 알겠지? S랑 C가 등장하고 이렇게 최초에서 물어봤어. 그러면은 T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저거나 자, 그래서 389번 끝났고 397번 가겠습니다. 397번 갈게요. 자, 397번 누구세요? 저요. 그래. 그래서 할게. 389번을 모르면 397번도 당연히 모르는 거야. 저걸 보고 이걸 한번 정도 공부를 해놔야 저거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무조건 변수 한 개 넘게 되거든. 또 사인이나 코사인 돌아다니지. 무조건 한 개 통일해야 된다고.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실제로 뭐 이런 놈들을 1-c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얘는 못 바꾸거든. 맞지?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얘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못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명심하라고. 별표 치고 외워야 된다. 그래야 저거를
양변을 SC로 나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나누면 어떻게 돼? C분의 S가 된다고. 얘는 루트 3 S분의 C가 된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하면은 얘가 뭐야? 탄젠트가 된다. 그리고 얘는 탄젠트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탄젠트만 남아서 구할 수 있다. 될까요? 네, 세연아 질문 있으면? 없어? 어, 제발 명심해. 알겠지? 너무 중요해. 389번이랑 387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사인과 코사인, 변수 두 개 돌아다니는 방정식, 부정식은 탄젠트로 바꾸는 각을 의심해봐라. 자, 넘어갈게요. 자, 412번. 자, 412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헬파티가 시작되는 건가? 이게 3스텝이냐, 얘? 아니야, 2스텝. 아, 2스텝이야? 그렇구나. 자, 412번. 네, 누구 질문이세요? 저요. 아, 자, 이거 뭐가 질문이세요? 근의 부호를 혹시 모르? 알죠. 근의 부호 알아? 네. 어떻게 하는데? 근데 뭐 뭔데? 근데 뭐... 아, 안 나오네. 모르네. 아, 근데 뭐 언제 나와? 수학 3 5일 때. 끝나? 근데 뭐? 근데 뭐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외워. 파납고. 근데 뭐 파납고.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그리고 하나는 양수고, 나머지 한 개는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오케이? 여기서 판별식. 근의 합. 근의 곱. 이렇게. 당연히 양근, 음근, 양근, 음근. 허근은 부호 없다. 양수, 음수, 양수, 음수이라고 한 것 자체가 일단 실근이라는 거고 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렇지?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은 0보다 크다. 당연히 이건 등각에서 나온 게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이거는 A분의 C. 다 알지? 자, 얘는 합이 어때? 마이너스. 얘는? 모르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왔던 킬러 주제 중에 하나잖아. 뭘로 따져? 절대값. 그렇지. 누구의 절대값이 크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였지? 쌤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그거 뭐 기억하면은, 맞아. 기억하면은. 사람이란 게 영어. 자, 곱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아, 얘 0보다 크네? 속이. 그리고 얘도 0보다 되겠네, 맞지? 얘는 절대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이거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해봤는데 안 나온 거야? 이렇게 푸신 걸 알았어. 아, 그래? 그럼 다 알려줬다? 두 번 모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땅땅땅 때리면 뭐 나올 거야. 끝. 자, 412번 끝났고, 14번. 근데 승규야, 난이도는 어땠냐 이거? 네? 난이도 어땠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네. 재밌었지 근데? 아니야. 힘들었어. 그럼 뭐했어?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네? 뭐하고 살았어? 어? 웃는 거 보니까 또 놀았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건 그냥 이실 좋고 해. 괜찮아. 다 놀았어. 다 놀았어. 저거 할 때 그건 좀 조여야 되는 거죠? 어떤 건? 저 X의 2차 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일 때 만들 거. 다 2차 방정식일 때 만들고. 네. 뭘 구한다는 거야? 근이요. 이거? 근 중에서 절대값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야? 아니 못 구해. 못 구하니까 이렇게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그러지. 군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냥 군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조건만 찾으세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을 확정 지을 수는 없어. 군이 부등식으로 나와. 되게 많거든 이런 조건 만족하는 게.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와. 양근이 음근보다 절대값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야. 근데 범위 있으니까 좀 적지 않아요? 적어도 근데 어차피 실수범이잖아. 해가 무수히 많거든. 그래가지고 적다고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 넘어갈게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화영이 좀 있니? 빌어먹을 하영아, 이거 마플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마플 교과서에서 니들이 질문하지 않았냐 이거? 이거 진짜 이게 몇 번 풀어주는 거야? 2018년도 기출문제거든 이게 5자리? 그때 이게 진짜 오답순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지 그때. 아 그러니까 봐야 돼 계속. 알잖아 내가 이 부등식을 풀고 싶어. 그러면은 치환을 해야 되거든?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 치환을 하자니까 뭐가 불편한 거야? 각이 서로 어때? 다르지 맞지? 그래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통일 못한다고. 제발 습관 들여야 돼. 각과 각 사이의 관계를 계속 살펴야 된다고. 하나를 통일 못하니까. 그럼 봐봐 두 개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이거 A라고 놓게 그냥 편하게? 이거 B라고 놓게? B에서 A를 빼면 그래서 얘랑 얘게 뺀 게 2분의 파이니까 편한 거 선택하는 거야? 나는 A가 싫어. A는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A를 여기 넘기고 얘 여기 넘겨가지고 A를 속을 거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B가 되지. 각 변환 공식에 의해서 각이 B로 통일된다. 정하자. 그 루트 2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코사인 b 플러스 1은 0이야. 하니까 2차 등식이네 그냥. 됐어. 명심해. 각각 각 사이 관계 살펴야 돼. 15번인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이걸로 열심히 써왔다고? 아니요 다음 거야. 아 다음 걸로 사온 거야? 응. 다음 게 뭐지? 다음 걸로 왜 싸워? 얘는 이 문제는 별로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싸웠어? 신동국 시험한 것 같은데 혼자? 다음에 15번 갖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을 시작해보자. 자. 415번은 하영만 있는가? 잠깐만 봐요. 그죠? 해볼게. 점 5가 중심이고 반대되는 길이가 2랑 4인 두 동심원이를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같은 속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대.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속력이네. OPQ가 2분의 8가 될 때 그때 X, O, Q 각도를 한번 구해보래. 공간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줄게. 첫 번째 여기요. 아 거의 그래. 거의 활용 문제에서 거의 99% 그렇다. 속력은 뭐로 바꿔? 너무 당연히 거리로 바꾸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속력 거리를 바꿔야지. 자 그래가지고 바꿀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야. 맞지? 시간이 변수지. 시간을 T로 잡고 이렇게. 속력이 그냥 둘이 똑같대.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나 봐. 맞지? 속력 둘이 같대.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이거를 그냥 비례상수 K라고 붙여도 상관없긴 해. 상관없는데.
없는데 좀 이제 감각이 있으면 이게 어차피 속력이 의미가 없네.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속력으로 간다면은 얘가 속력이 1이 돼서 얘가 1이 되든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그냥 비례상수를 그냥 1로 부여 그냥 가는 거야. 알지? 만약에 자기 의심수라면 K로 잡아도 괜찮아, 알겠지? 나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 그러면은 속력을 1로 했을 때 거리가 이게 T인 거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뭐 새로운 게 없어. 어제 여기 속력을 거리로 바꿨어. 바쁘니까 이제 이렇게 얘가 거리가 T가 되는 거고 얘도 거리가 T가 되는 거. 이렇게까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보니까 뭐가 되냐면 당연히 그걸 그려야 돼. 필연의 보조선을 그려야 돼. 필연의 보조선. 이거 안 그러면 자살해야지 진짜. 당연히 원 위인이 중심 여기 다 그려야지. 괜찮지? 너무 당연해. 하니까 또 당연해. 뭐가? 호위길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 당연히 원이면 당연히 이 중심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맞지?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여기 세타를 해보면 세타 곱하기 반지름이 호의 길이거든. 그래서 세타가 4분 T인 게 바로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는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부분이 없어. 여기 4분의 T가 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2분의 T가 나와요. 여기가 여기 2분의 T가 나와. 그래서 여기도 4분의 T가 같이 나온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이야. 문제를 읽자마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야. 맞지? 창의성 없지? 없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어? 4분의 T 맞아요. 어? 4분의 T 맞아요. 4분의 T 왜? 세타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은 호의.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제 OPQ가 2분의 8가 된대. OPQ가 2분의 8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연결해보자 한번. 자, OPQ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2분의 8이 된대. 그 순간 밖으로 꺼내보자. 절대 지랄하지 말고 꺼내오는 거야. 좀 넓은 공간으로 끌고 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끌고 와. 여기 O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는데 그냥 풍성해. 맞지? 근데 우리 OP 길이 알잖아. OP 길이 몇이야? 2 아니야? OP 2라며. OQ는? OQ 길이 몇이야? 4. 4잖아. 끝났네? 뭐야? 1대 2 대 1대 루트 3도 있잖아. 몇 파예요? 3분의? 파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시키는 거 쭉 하다 보면. 근데 여기 사이각이 뭐였어? 뭐였어? 4분의 T였어? 그렇구나. 4분의 T구나. 4분의 T가 3분의 파이인 거구나. 그렇구나. 괜찮지? 4분의 T가 3분의 파이.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XOQ네. XOQ. 근데 여기서 4분의 T였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XOQ야. 그래서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에 와서 끝나는 거야. 존나 쉽지? 존나 쉽지? 왜 질문하는 거야 이걸? 뭘 몰랐어? 처음에 뭐 몰랐어? 괜찮아. 별표 안 외워서 그래. 괜찮아. 별표 안 외우면 영원히 이런 거지 못 볼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알겠지? 오늘 반승의 의미로 손수도 한번 하고 갈래? 아까 쉬는 시간 했어요. 나도? 오, 그래. 15번 끝났고 16번을 비벼볼까요? 자, 16번을 비벼봅시다. 저거 되냐? 응. 저게. 자, 16번은 또 하영이 맞냐? 16번 저거 제가 했어? 자, 어떻게 이걸 또 주문할 수가 있지? 정말 궁금하지만 괜찮아.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 합평 규출에도 있고 블랙 라벨에도 있고 다 있어. 그냥 다 있는 문제야 이거. 다 있는 문제를 왜 질문하는지 나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질문해 받아보자. 한번 자, 뭐가 질문해? 이거요?
이거 넓이까지 잡고 했는데 도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진짜 우리 하영이 인생이지. 해보자 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보자. 어, 지금 색칠한 부분이 여기거든? 어, 너희가 그냥 그걸 봐라 그랬지? 당연히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되고?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넓이 빼기 넓이로 해야지? 당연한 거지? 당연히 이 삼각형에서 이 부착을 빼면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해? 안 당연해? 너 승규 안 당연해? 아 당연히 넓죠. 그럼 나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간다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알면 게임 셋이네. 어, 그니까 여기 보여. 끝났어. 끝났어. 게임 셋이야. 우리 주특기. 우리 주특기야. 맞지? 우리는 사실상 이걸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야. 밑변의 길이가 1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이 마이 세트 할 때. 이걸 모르면 그냥 자살을 해야 돼. 뭐지? 이거 바로 안 나와? 1번 곱하기 이거지? 맞지? 탄젠트 그래.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 마이 세타야. 그거 가끔한 곳이 쓰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0,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맞지? 어, 솔직히 위에 있는데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면 안 돼? 세타가 이상분면이야. 그러니까 이건 양수야. 됐다. 얘만 구하면 끝나겠다. 얘 구하려고 봤더니만 설마 필요해 보조선 다 구워줬는데 이게 안 보이면 또 자살해야지? 접점 그려줬는데? 그럼 직각이잖아. 또 끝났네? 또 직각 삼각형이네? 또 내 전문 분야인 거지? 우리 이걸 위해 태어났어? 맞지? 어. 반지름 위에 1. 그리고 각도 있잖아. 끝났어. 뭐야? 그래 영원히 나오지마. 아직도 안 나와. 진짜 언제 할 거야 이거 대체?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제발. 야, 에이, 망했어. 망했어. 뭐야? 뭐야? 코사인. 어. 세타분의 1. 맞지? 기본이야.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돼 이거. 이게 여기서 추가한다고 했잖아 이거. 추가한다고 뭐. A 사인 세타 되고 이게 A 코사인 세타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다가 코사인 곱하면 이게 나와. 맞지? 봐봐 여기 1.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1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코사인을 역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나는 이걸 머릿속에 한 개 이것만 넣고 있어. 이것만 딱 이것만 넣고 있다. 내가 이거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외우겠니? 바로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되겠네? 또 각별한 공식이네. 하자 각별한 공식 뭐야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괜찮지? 그렇다고 또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쓰면 지옥 간다. 나는 뭘 구했어? 이거 다 뭐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다 길이 구하는 식이야. 음각으로 빠졌잖아.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거 마이너스 안 붙이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옥관이 되게 실제로 되게 많아. 해영 혹시 너 아니니?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맞지? 코사인은 이건데, 맞지? 빨대잖아. 세타가 음수, 세타가 이사분면각이니까 이게 음수가 된 거야. 됐다. 넓이 과자야. 자, 게임 셋. 게임 셋. 이거 제발. 얘들아, 이거 우리 약속했던 거. 게임 셋. 이거 아직도 안 되면 병이다, 병. 자,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에서. 저 부채꼴 넓이 뺄게요. 야, 삼각형 넓이가 뭐냐면, 여기 이게 몇이냐면, 마이너스 C분의 1이야. 그리고 높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냐면 1이고 1이고 이게 8이 반이 세타.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C분의 T. 자 그리고 얘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니까
파이 많이 산다. 2분의 1을 묶자. 계속 묶었으니까. 자, 2분의 1을 묶으면 얘 t가 없네. c분의 s로 다 바꿔나가. c분의 s되면은 c제곱분의 s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서 몇 번이야? 4번? 맞지? 직각삼각선 좀 보는 눈 기르잖아. 자, 끝났고. 자, 이제 16번? 내가 끝났고. 자, 오케이, 얼마 안 남았다. 어, 끝낼 수 있겠다. 와, 이 많은 양 어떻게. 421번. 421번 자수하세요. 누구? 소영이다. 아, 좋은 문제지. 어, 소영아, 그래서 뭐가 좋냐? 줄게요. 뭐 좋냐? 기억된 대극 중에서 질문이 있는 거. 없으면 다. 답을 어.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 기억 니엔을 맞다고 했는데. 어. 답이 틀렸어. 기억 니엔을 맞다고 했는데 답이 틀렸다고? 3번이라고 한 거야, 답을 보면? 네. 그거 정답 아니야? 3번인데? 아, 진짜요? 응. 어, 정답. 어, 정답 3번이야. 아, 정답을 알려. 아, 답을 부르다라는 거였구나. 아, 그게 질문이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 그래도 괜찮네. 전 잘 부를 자신 있는. 어, 그럼 없어? 네. 어, 넘어갈게.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자, 25번 또 어려운 문제지. 소영인가? 네. 아, 자, 25번에는 야, 25번. 자, 25번은 뭐가 좋으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을 때 뭐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렇구나. 내가 저번에 이거 그 동정 사이의 관계. 두 동정 사이의 관계식은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냥 바로 이해해서 식 만들기로 약속했었지? 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도 못 외워. 그니까 두 동정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서 y, x인데, 둘 다 1사분면 각인데, 봐봐.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세타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세타가 이렇게 있나 봐. y, x의 대칭인데. 뭐야? 보이나? 이 대칭이니까 이거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지? 뭐야? 아, 뭐야? 얘를 여기 붙이면 2세타랑 세타를 더한 게 2분의 8. 근데 만약에 어. 저 세타가 더 크면 어떻게 적용이가 커서 막 y는 x를 넘는 거.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해줬을 때 다 증명을 해줬었지. 이게 각도를 넘어가도 그 일반각 안에서 다 해결이 돼. 자, 예컨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각을 만들면 이거거든. 세타 플러스 2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인 것까지는 동의하지, 맞지? 그럼 얘가 y, x에 대해서 지으면 뭐 어떻게 하면 그럴까?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세타라고 쳐보자. 그럼 이거에 두 배니까 한 6이면 될 거야, 그치? 아, 해가지고 해봐. 2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아? 응.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한 게 어떻게 되냐면, 아, 이제 머리 좀 써보자. 자, 머리 쓰면은 이게 세타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칭을 좀 써보려고. 대칭이 아니잖아. 대칭이 아니네. 대칭이 아니잖아 이거. 어. 대칭이 되게 대칭이 되려면 대칭이 되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형아 이거밖에 없는데. 맞지. 어, 여기 넘어가면 맞지. 그러면은 어, 맞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얘가 대칭이 없다 이러고 아 근데 이거 똑같은데 맞지? 똑같은데 이것도?
아 여기면 이렇게 막 대칭이면 맞지? 대칭이면 이게 대칭이면 일선을 넘어가긴 했지만 대사 안 되지? 네. 그럼 씩 만들어서 보면 네. 어 여기까지. 자 그럼 뭐 계속해? 어 그럼 삼세타는 이거거든. 2분의 파이 플러스 뭐 2m 파이가 되겠고. 얘가 지금 궁금한 게 세타는 마이너스 330도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세타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양면 3으로 나눌게. 어,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세타는 어, 6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고 이 일반각 안에 저 마이너스 330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지?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60도거든? 그럼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30도니까 360도. 또 니은이 존나 무서워 그래 또. 맞아 니은이 개 무서워. 어? 일반각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니은이 틀리다 그러거든? 그럼 좆되는 거야 또. 맞지? 일반각 이거 분명 우리가 세타 구해가지고 했는데 니은이 맞아. 왜 맞냐면 이거는 저 조건 중에 하나를 해석을 안 한 거야. 먹이 해석 안 한 게 있어. 이 시험 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딱 하나 안 썼어. 일사분면. 어 맞아 일사분면. 얘가 일사분면의 각인 n만 돼. 그래서 그런 거야. 조심해야 돼. 일반각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저거 일사분면인가 해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해보면 일사분면이 나오려면 n에 뭐 넣을 수 있지? 0 넣을 수 있어. 맞지? 그리고 1은 안 돼. 2도 안 돼. 3은 되는데 n이 3일 때 어차피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고 이거 6분의 파이. 아 일사분면의 각까지 다 계산해보니까 세타는 n을 일반각으로 표현한 2n파이 플러스 6분의 이렇게가 일반각인 거야. 됐어? 어, 좀 어려운 문제지 맞지? 그러면 뭐 지금은 족밥이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어, 이걸로 하면 또 좋대? 또 얘도 또 유리다 하고 있어 또. 어, 3분의 세타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 3분 나눠가지고 우리도 하고 있더라고. 재밌는 일 있지? 425번 끝났습니다. 428번 갑시다. 428번 누구세요? 저예요. 자 428번 또 신나게 또 신명나게 한번 풍어를 읽어보자. 무슨 문제? 줄기? 그거 더 중요한 도표가 있는데? 어, 실근액에서 얘들아, 근액에서 어떻게 풀어? 40만 번 얘기해 줬는데 그래요. 그렇지, 그래프 맞았어. 그려서 풀긴 했는데요. 어, 나 써놓을게. 어. 근액에서 그래프. 근데? 풀었는데. 아 풀었는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질문을 했어요. 아 알겠어. 아 해볼게. 그럼 일단 별표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 나는 일단 당연히 근액의 수를 보자마자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고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그릴게 하는 거고 그냥 되게 중요한 기준은 얘야. H. 얘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되게 중요하다. 어. 왜냐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그렇고 뭐. 그리고 저 근액에서 문제에서는 이 삼각함수랑 결합됐을 때 삼각함수 결합됐을 때 당연히 얘의 중요한 성질이 뭐야? 대칭성이랑 주기성인 거지? 이거를 이용하면은 계산 속도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 근데 이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이야. 나도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어제 명심해야 될 거 이거지? 자연수랑 정수권은 뭐 하기로? 어, 직대생 하기로 한 거야. 직대생. 일단은, 그래가지고 나도 뭐 했냐면, 일단 왼쪽 걸 그렸어. 왼쪽 걸 그렸지. 아, 왼쪽 걸 그린 거야. 자, 그릴 건데, 주기가 아, 2야. 주기가 2니까 좀 그릴 거고, 20 이상 40이니까 되게 좀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왼쪽은 안 그릴 거야. 왜냐면 퇴치니까 맞지? 어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자 그랬어 들어갔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뭐 새로운 논리 필요 없어 그냥 다 알고 있던 논리에서 쓴 거야 자 여기까지만 그려보고 한번 그리고 자 그럼 주기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2야 아 그리고 여기가 4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넣어봤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게 늘 생각을 한 거야. 자신 있어. 왜? 수열을 보면 했잖아. 뭔가 규칙이 발견되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있었고 N에 1을 넣으니까 3분의 X였어. 그럼 얘는 3,1을 지나. 몇일 지나는 거지. 어. 그래서 얘를 지나는 건 몇 개를 만날까 봤더니만 하나, 둘, 셋 그리고 왼쪽에서도 3개? 그리고 어, 가운데 1개니까 7개지. 그래서 N이 1일 때는 어,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3,1을 지나네요. 7개야. 괜찮지? 아 이렇게 한 거야. 2일 때도 한번 해본 거지. 2일 때는 어, 6,1을 지나. 6,1을 지나면 6,1을 지나니까 6개 지나. 그래서 자, 그러니까 몇 개야? 11개. 11개야? 아, 오케이, 11개. 자, 11개까지 들어왔어. 맞지? 다음 한 번 더 해보자. 3 넣으면? 9분의 X지. 아, 그러면 9,1 지나네? 그러니까, 여기네? 맞지? 자, 그럼 얘는, 어, 여기서 4개 더 지나겠네. 맞지? 그 왼쪽에서 4개 더 있으니까, 플러스 8이네? 19개네? 괜찮아? 아, 19개. 여기까지 괜찮지, 맞지? 그래서 내가 주기차만 이게 4거든? 여기 8이야. 아, 빌어놓은 거지. 한 개 더 해봤거든? 한 개 더 해보니까 너 찾아봤지? 어, 여기 해가지고 여기 23 나오더라고. 어? 그렇지. 주기수열이었어. 어. 왜 짝수, 왜 다른지도 발견했어? 모양이. 어. 그렇지. 여기에 바뀔 때가 있고 여기에 바뀔 때가 있지. 아 그래가지고 개수가 바뀌더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규칙을 다 발견했고 해가지고 이제 12, 12 해가지고 계속 한 거죠. 여기 12니까 30이라고 여기 12 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몇째? 여기 12니까 35하고 여기 12니까 43하고 여기 47하니까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고. 괜찮아? 431번 가겠습니다. 자, 431번 누구세요? 자, 그래. 자, 어, 형아, 이거 뭐가 질문이니? 이거 고민 나와서. 어, 했는데요. 그래프를 냈어. 아, 그래프를 그래서? 알겠어. 자, 이 문제가 무서운 이유는 절대값이 두 개지,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절대값 함수는 어,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과 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바뀌지 맞지? 그래가지고 구간 다 나누면 돼 맞지? 근데 나는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다음 뭐 하는지 알지? 옛날에 한번 보여줬는데 얘가 0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때 언제냐면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리고 3분의 4파이 할 수 있지? 어.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인 거 찾아야 되거든? 그럼 얘는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였지 맞지? 나는 범위 나누기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난 절대값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봐봐
일단 얘가 여기 0이야. 맞지? 0이고 첫 번째 경기가 언제냐면 3분의 8이야. 그리고 두 번째 경기가 어디냐면 3분의 2 파이.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어디냐면 3분의 4 파이. 마지막 경기가 3분의 5 파이가 되는 거고, 저게 최대 주기가 어차피 2 파일 거지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한번 조사해봐야지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보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에서는 얘가 양수야. 맞지? 우리가 따지는 거지 이거. 그럼 얘가 양수고, 그럼 2분의 1 얘는 양수니까 따라서 안 보이는데 놀라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그냥 묶여지는데 여기서는 음수 나가. 그래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한 개 붙은 채로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함수가 1이야. 그렇게 생각되니? 자, 우리가 절대값 풀 때 여러 가지 팁을 잘 알잖아. 여기 사이에 있는 거 한 넣는 거지 그냥. 2분의 파이 얼마나 깔끔해. 2분의 파이 넣으면 이거 양수야. 이거 또 양수야. 그래서 얘도 그냥 벗겨지고 얘도 그냥 벗겨지거든? 양수니까. 그래서 코사인 x 나오네. 이렇게 있다. 그 다음 얘 보자. 얘 코사인 2파이부터 코사인 4파이까지니까 얘는 파이? 파이는 자 파이. 그럼 얘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7. 얘 양수. 파이는 양수. 그래서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0 해가지고 톡톡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몇 개 안 남았어. 두 개만 더 하면 돼. 자,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자, 이거 해보면 여기 안에 딱히 늘 게 없네. 근데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치?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지? 야, 나 헷갈려. 기다려봐.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해가지고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 양수. 앞에 거 양수. 앞에 거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가 되네. 네, 이 C가 되네. 아, 기다려봐. 얘 코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봤다. 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요새 파이를 넣으면은 2분의 1 플러스 C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어서 얘 0 되는 거니, 양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니까 이 C네. 쏘리? 쏘리, 쏘리. 어쩐지.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자, 마지막 때. 3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저것도 범위를 하면 되겠는데, 이거 일단 앞에 거 양수. 앞에 거 양수. 앞에 거 양수. 이거는 음수. 맞지? 이거 음수.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C 해가지고 1 되겠네. 그럼 다 이제 2파이 이제 주기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이렇게 뿌린 거. 그럼 주기가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겠네.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주기가 2파이였고, 그래서 2파이가 되면 돼요. 2파이 되면 돼. 그리고 뭐 그래프는 딱히 그릴 필요는 없지. 왜냐면 여기 2파이 넣었잖아. 얘가 f 4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4분의 파이가 여기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꺼 있다라는 거지. 그 그래프는 그려보고 한번?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 절대값 여러 개 등장할 때는 나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저렇게 영역을 그냥 나눠. 됐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433. 네, 433. 무시무시하게 됐겠다, 맞지? 맥스 함수가 생기겠네. 그 여섯 가지 성질에다가 맥스 함수를 안 썼네. 맥스 함수랑 미니멈 함수는 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뭐가 좋냐? 문제부터 뭐라고? 어, 문제부터 토가 나와? 토를 좀 하고 풀지 그랬어. 어. 토하라고 했는데 토를 안 하면은 문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한 거잖아. 맥삼수가 뭔지는 알지? 둘 중에 큰 놈을 함수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F가 있고, 아니, 지나가는 G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큰 놈을 맥삼수라고 하는 거니까, 맥삼수는 얘가 바로 맥삼수죠. 맞지? 어, 맥삼수. 결국 뭐야? 얘랑 얘를 비교하라는 거야. 어, 이 중에 큰 놈을 난 함수로 할 거니까, 비교하세요. 부등식 풀라는 거야. 저거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고. sin x 절대값 sin x가 1 마이너스 절대값 sin x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얘가 f겠지. 맞지? fx는 이 조건이라면 그때는 절대값 sin x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작다면 얘가 더 크다면 그러면 fx는 이쁘겠지. 맞지? 맥스함수는 명심해. 구간함수의 일종이야. 구간에 따라 함수가 바뀌는 함수야. 그럼 봐봐. 범위가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싫어? 당연히 풀어야지. 기둥식을 절대값 분수 풀자. 넘기면 넘겨서 2로 나누면 절대값 sin x가 2분의 1 이상인 거 풀면 되지? 풀자. 자, 그리고 센스 발휘할 수 있지? 센스 발휘하자. 어떻게? 센스를 어떻게 발휘해? 자,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야? 축이 되자? 파이. 축이 되자? 파이. 그렇지? 둘 다 축이 함수잖아. 다 할 필요 없다고. 0부터 파이까지만 보면 끝난다고. 맞지? 주기함수랑 주기함수를 비교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딱 보자마자 답을 수 없으니까 너무 귀찮았고, 아, 0부터 파이까지만 그래야지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더 나아가면 주기함수랑 주기함수, 주기가 파이끼린 애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풀자. 자,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그냥 절대값 분수 풀 줄 알잖아. 어떻게 풀면 돼? 첫 번째 그럼 바뀌면 되지. sin x가 굳이 0보다 크나 어떨 때 그때는 sin x가 2분의 1 이상 깜짝 놀랐어. 맞지? 두 번째 언제? 함수할 때 이때는 마이너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풀면 되지만 왜? 0부터 파이까지만 한다며.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수는 무조건 0부터 크잖아? 맞아? 왜? 미안해, 왜? 그냥 해? 뭐라고? 왜 0부터 파이까지만 하냐고? 그럼 얘가 주기가 파이라서. 그럼 얘도 주기가 파이라서. 그렇지. 어차피 파이 간격이 계속 커졌던 거야. 이렇게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암산 되지?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왜 바로 안 나와? 6분의 5파이까지지? 따라서. 0부터 파이까지 만다고 했어. 0부터 파이까지. 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미안. 여기까지만 봤어. 혹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야, 그래프 그리자. 이거 그래프 그리자. 맨날 하던 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만 할 거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여기 6분의 파이 맞지? 대칭성이 의거해서
여기 6분의 5칸 여기 있지. 맞아? 됐어. 어, 그래서 이거 풀었더니만, 이거 풀었더니만, 이 부등식도 풀었더니만 x가 6분의 8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라는 걸 알았어. 그때는 얘 이거래. 아까 볼 것도 없지. 이거 아니면 되겠지. 어, 똑같은 부등식을 푼 거니까 바꿔. 얘는 x가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x가 6분의 5파이보다 조금 그려보자. 아, 그려보자. 어, 왜 그렇게? 8. 그냥 서비스로 2파이까지만 그려줘. 2파이까지. 절대값 sin x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그리세요. 6분의 파이, 뭐, 원래 이게 생겼지, 이렇게. 원래 이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절대값 사인 x를 그릴 거고, 여기다가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얘를 그릴 거야. 괜찮지? 얘를 그리면, 얘를 그리면 이거야. 무슨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괜찮지? 1만큼 들어 올린,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괜찮지? 어, 이 정도 바로 그려야 돼. 자, 하자. 되겠지, 이렇게. 맞지? 어, 어, 된다고. 다 그렸다. 다 그렸다. 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얘 그리자, 이제. 어, 교점이겠어. y는 2분의 1. 그래프 또 그려야 돼. 그려보자. 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야. 사인 6분의 8이 2분의 1이니까 이거야. 자, 이거 쭉 가르치는 게 y는 2분의 1이니까 몇 개 있니? 라는 거지. 한 주기 안에서, 한 주기 안에서 몇 군데서 만나? 두 개. 파이가 몇 개 들어있어? 16개. 파이당 2개씩이니까 16개 구간에서 2개씩 해서 이게 첫 번째 n 2분의 1. 자, 3분의 2. 자, 3분의 2 가자. 3분의 2. 자, 3분의 2. 3분의 2 이거. 자, 3분의 2. y는 3분의 2. 자, 한 세트에 몇 개 만나? 4개. 그러면 16개에서 4개씩 만나? 이렇게. 괜찮아? 네. 자, 마지막. 예. 자, 이거. 자, y가 1. 몇 개야? 좀 어렵다, 맞지, 이거? 어, 왜냐? 얘랑 얘랑 겹친 부분 있지? 어떻게 되지? 일단 이거 먼저 해결해도 괜찮아? 나 이거 먼저 해결할게. 얘를 먼저 세자. 맞지? 괜찮지? 16개니까 몇 개 있어 일단? 어, 16개 그렇지. 한 구간 당겨지니까 16개 때려주고.
얘 몇 개인지 세면 되지. 몇 개? 맞춰. 몇 개다. 자, 대칭성을 잘 활용해. 가운데 빼고 오른쪽만 몇 개겠어? 몇 개? 여덟 개. 맞지? 이거 제외하면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여기, 맞지? 구간당 한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여덟 개, 왼쪽에서 여덟 개, 가운데 한 개 해서 몇 개야? 열일곱 개. 이렇게 하자. 괜찮아? 아. 진짜 좋은 문제다, 맞지? 야,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야, 여기서 배운 게 뭐야? 별표 정리할 수 있겠어? 별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중요한 게 뭐야? 뭐 배웠어? 뭐 배웠어? 배운 게 있으면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의미 없다고. 나였으면 난 이거 먼저 정리했을 거야. 맥스 함수라 해가지고 난 혀가 치고 별표 쳤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먼 훗날 맥스 함수가 등장했을 때 내가 걔를 몰라? 그럼 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봤을 것 같아. 그리고 맥스 함수가 등장했을 때 너희가 못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거든. 이 맥스 함수는 구간 함수인데, 얘는 구간 함수인데 얘 구간을 너희가 나눌 줄 몰랐던 거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간 함수는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나눠야지 라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맞지? 그렇게 룰을 딱 정해놔야 돼. 뭐가 등장하면 뭐하고 뭐 등장하면 뭐하고를 정해놓지 않으면 너희의 공부는 다 의미 없다. 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 못 풀고 또 맥스 함수는 이거 다시 복습할 거고 등장하면 얘랑 얘로 구간을 나눠라. 그럼 구간 나눠가지고 나머지 하는 거 너무 쉽잖아. 맞지? 이게 핵심이야. 재밌는 문제였어. X 함수, 미니멈 함수. 자, 몇 번이야 이거? 한 번? 안 쉬어도 되지? 그냥 빨리 하자.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 풀고 있을 때 너희들 쉬고 있잖아. 알아서. 맞지? 잘 쉬고 있잖아. 공부 열심히 했어? 여기다 공부 열심히 했어? 네. 뭘? 얘네들 열심히 했다는 거 진짜 열심히 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소윤보다 열심히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서 제일 열심히 했어? 소윤아 얼마나 공부했어? 네? 얼마나 공부했어? 하루 몇 시간? 수학이요? 아니 다 모든 거 합쳐서 하루 몇 시간이겠어? 수학밖에 안 했는데. 수학밖에 안 했어? 괜찮아 영어 5등급 받으면 되지. 네. 괜찮아 영어 5등급 하고 수학 1등급 받으면 평균이야 3등급이잖아. 얘는 하루 몇 시간 공부했어? 10시간이요. 소영아 너는? 넌 다 합쳐서 10시간 아니야? 다 합쳐서 10시간이지? 아니 저 하루에 그래도 한 7시간이요. 오 그렇구나. 아 그냥 너무 무시했다. 하영아 얼마 됐지? 누룽지 먹었다며. 5시간? 어? 하루 5시간. 5시간? 승기야 너는? 20분. 20분? 오 20분? 다 합쳐서? 네? 10일 동안 다 합쳐서 20분? 아,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오 되게 많이 했네. 네. 충분히 대학 갈 수 있겠는데? 평택 때 정도? 아무튼 야들 열심히 좀 살아. 왜 이렇게 게을리냐 니들 진짜. 존나 게을려 진짜. 야 선생님 봐봐. 왜요? 나도 적어도 10시간 돼. 아니잖아. 내가 딱히 뭐 취미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뭐 딱히 뭐 좋아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술을 좋아해, 담배를 좋아해, 뭘 좋아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선생님이야. 나가질 않거든. 맞지? 병균, 바이러스가 옮을 가능성이 없어. 만약에 옮았다면 너희 잘못이야. 알겠지? 알겠어. 확실하지? 나 분명 집에만 있었어. 너희가 아픈 거야. 어떻게 이 10일 동안 어떻게 한 번을 집에 안 나오지? 대단한 거 같은데. 아 미안해 한 번 나갔었다. 옆에
50m 근방에 슈퍼머 갔다 왔었어. 마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자 먹어야지. 다 몇 번이지? 434. 자, 누구세요? 저예요. 네. 이것도 레전드지 맞지? 알겠어요. 열심히 했대. 하다 보니 진짜 어려워.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것보다 어려울 수는 없어. 이것만큼 어렵게 나오진 않아. 맞지? 동원 막 그런 학교 제외하면은 동원 수성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영국 같은 데는.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어렵게 나오면은 그건 선생님한테 패야 돼. 알겠지? 말해. 네. 또 같이 패러 갈게. 알겠지? 네. 해보자. 여기서 일단 야 어떻게 해치냐? 자 문제 독해봐. 가우스. 아 가우스 또 있고. 핫서먼스, 그렇지. 두 번째 포인트 하고 또 제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 뭐야? 대체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얘들아 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의 개수, 근의 존재, 근이 존재하는 조건 이거 다 뭘로 풀어? 뭘로 풀어? 그래서 어떻게? 그 선생님이 합성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먼저야? 그래프 그려도 말아야 돼. 그려요. 그려야 돼. 왜? 내신 문제니까. 맞지? 그리고 그릴만해. 존나 어려운 그림이 아니야. 그릴만하기 때문에 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이거 보고 이거 뜨는 순간 그래프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그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각변환을 안 하면 나라 팔아먹는 거지. 각변환 하자 바로? 각변환 하면은 F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냐? 아 맞네.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여기까지 못 나가. 괜찮지? 봐봐. 이게 GFX인데 내가 MX로 우리가 진짜 합성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기로 했지만 5%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내신 문제에서는 특히 간단, 단순한 경우에는 합성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특히 여기서는 근의 개수 문제, 근의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릴 거야. 그리고 명심해. 이게 어디 지나? 원점 지난다는 거 알겠지? 원점 지난다는 거 되게 중요해. 이 함수. 원점 지난다는 함수. 자 그러면은 이 GFX가 뭐냐면 여기다가 F 꽂아 놓은 거니까 즉 얘는 가우스 마이너스 E 사인 2분의 X 플러스 1이랑 MX를 그리면 끝난다. 근데 얘는 쉽다고. 그래프 그림 별로 안 걸려 얘는. 말해. 카오스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아 오케이. 어떻게 그려? 나눠서. 구간 나눠서 맞지? 지울까? 야 언제 구간 나누고 있어? 속해봐 말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배워야지. 야 그럼 카오스 함수는 일단 너가 너희들이 구간 나눠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 있다 했다 분명히. 했었어. 그 정석이 알겠지? 근데 그거를 맨날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아니 정석 한번 하자. 그래도 야, 가우스는 구간함수다. 구간함수야 알지?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그려? Y는 가우스 X 같은 경우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알맹이가 뭐가 되는 거? 알맹이가 뭐가 되는 거? 정수가 되는 구간으로 다 잘라야 돼. 맞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리냐면은 x가 0부터 1까지를 그리고 x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이 알맹이가 정수가 되는 구간으로 딱딱딱 다 잘라가지고 그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계단식으로 한다는 거. 맞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냥 구간 나누려고? 그거 나으려고? 어차피 염라대왕님도 못하겠다. 그렇지. 나중에 지우과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지.
혹시 후원 안 할 줄 아세요? 나 물어봐야겠지? 지옥 같다 진짜. 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 어떻게 그려? 그렇지. 오 알고 있네.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속개법. 속개법을 바로 쓸게.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 속개법. 속개법은 말 그대로 빨리 푸는 방법이야. y의 점수로 잘라서 밑에 깐다. 하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있지? 많이 엑스로 이렇게 있을 때 많이 엑스로 있을 때 자르는 거야. 여기 1, 2, 3, 4, 1, 2, 3, 4로 다 자르는 거야. 오케이? 얘를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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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거야. 자르면 여기서 잘려. 여기서 잘려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잘리면 또 여기서는 여기서 잘렸지? 여기 있는 게 마치 줄을 끄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줄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서 줄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르면 줄을 끄는 것처럼 내려와. 이렇게 그려진다. 왼쪽은 안 그릴게. 뭔 소리인지 알았어? 뻥치지마. 이해 못했지? 자를게. 응 자르자. 이거 이거 이거를 자를게. 1, 2, 3을 자를게. 줄을 끄는 것처럼 내려온다고. 해보자. 얘가 없고 얘 끊었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얘 끊었지. 이렇게 내려온다. 어디는 게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끊었지. 그리고 여기 다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다 내려와. 이렇게 다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또 끊었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노란색이 바로 가우스. 알맹이를 그린 다음에 끊어버리자. 자, 얘 그리자.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몇이야? 파이. 미친 소리 하지 말고. 4파이야? 알겠죠? 4파이야? 자, 뭐 하자. 자, 좀 간격 좀 잘라볼까? 자, 파이. 맞지? 2파이. 아, 그래도 8부터 2파이까지 먹으려고 그랬네? 이런 피이런 거를. 자, 수정, 구수정. 자, 저 2파이 하고,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자, 얘를 먼저 그릴까? 얘를 먼저 그려가지고, 뭐, 1만큼 들어오면 되잖아. 얘를 그리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맞지? 마이너스 2했으니까 x축 같이 되지 맞지? 근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1만큼 들어올렸어. 그러면 이제 1만큼 들어올렸으니까 이거 뭐 제대로 그린 거 맞지? 마이너스 2쌍인 게 맞지? 그러면 쟤를 그려주는 거니까 여기 뭐 간격 좀 그리자. 그럼 최대값이 3이지? 여기 3, 여기 2, 여기 1,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주기가 4파이라고 그랬나?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반주기가 오면 되겠네. 반주기. 그러니까 파이일 때 최소값이겠지? 되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 그러면은 얘가 0일 때가 알아야 되겠네? 여기 다 알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나? 0일 때 찾아야겠다. 0일 때. 0일 때 찾자. 0일 때 찾아야 돼. 왜냐면 이 정수 잘린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면 분명히 이렇게 그러실 건데. 여기다 구하자. 그러니까 여기 거니까 얘가 몇이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 찾아야 될 것 같아. 언제 2분의 1이지? 이것도 암산하자. 3분의 8? 아, 3분의 8. 3분의 8가 되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8이야. 여기 3분의 8. 그러면 굳이 6이면 당연히 대칭성. 맞지? 어, 대칭성 죽이어. 그러니까 여기 2파이에 3분의 8 뺐으니까 3분의? 아, 5파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없애고 가우스 시작. 가우스 시작. 자, y의 정수가 자르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잘랐으니까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자, 가우스 어때? 괜찮을까? 승현 따라하냐? 뭐 이 안 되는 것을 말해. 아까 말해. 아, 됐어요, 약간. 응. 잘했다고 이제 누구랑 만나야 돼? 어디 지나? 원점. 원점. 되게 중요해. 내가 항상 식을 관찰할 때 이것도 별별 진짜 많이 찾았지. 식을 관찰할 때는 뭐랑 뭐랑 뭐? 정점. 또 대칭성. 맞지? 그리고 진짜 자신 있으면은 뭐? 뭐까지? 주기성까지 확인하잖아. 괜찮지? 확인하자. 정점, 대칭, 주기성까지 확인하자. 정점이랑 대칭성 무조건 체크해야 돼. 자, 그러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는 놈이니까 얘가 근을 가지려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만 맞나? 그래야만 실근이 존재해요. 여기 정역 2파이 포함하잖아. 아. 3분의 5파이에서 여기 말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 되면 또 안 돼. 그래서 만나려면 여기랑 여기 간격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기울기의 맥스가 되겠고 여기가 기울기의 미니멈이 될 거야. 야, 기울기는 걸 줄 알지? 걸 줄 알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좌표 사이 있다? 3분의 5파이 콤마 마이너스 1. 여기는 3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기울기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기울기 사이가 되면 됩니다 하면은 기울기의 범위가 딱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너무 재밌다. 어때? 할만하지 않아? 야, 너희들은 이거 진짜 이게 다 이해했으면은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해했으면은 받아줘. 이해됐어? 승규! 승규! 네. 할 수 있겠어? 네. 마지막으로 멜피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야, 10분 남았네. 와, 씨. 결국 못했네. 아, 아깝다. 몇 개 안 남았는데. 4개 남았는데, 봐봐. 이거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실근을 갖는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 실근을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근의 개수, 존재 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야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 그 안 들었으면 별표 치고 외워야 돼. 형광펜 치고, 형광펜 치고 계속 풀어야 돼. 그거 안 하면 이거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절대 못 풀어. 사고를 완전히 일어나 시켜야 돼. 그래, 난 이거 보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했지.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겠다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실근을 갖는 그걸 내가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해. 해서 새로 배웠어. 내신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함수의 경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합성함수일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이 그래프를 얼마나 빨리 그려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푸는 건 당연한 거고 2분 컷 이걸 다 그리면 2분이야. 2분 2분 안에 그려야 돼. 연습해. 2분이야. 이거 2분 안에 못 그리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쉽다. 재밌는 문제였어. 자, 4, 4, 5 갑시다. 자, 누구야? 아니야. 자, 해보자, 뭐함? 자, 이거 뭐가 질문이세요?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되냐? 지울게. 뭐가 질문이야? 그냥 안 된대. 그냥 안 된대.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밑줄 중에서 독해 한번 해보자. 깔끔하게 1컷마행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맞지? 몇 초 저거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뭐 해야 돼?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질문 없어 이거? 그래. 야, 해, 해, 어쩔 수 없다. 해야 갈게. 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오늘 알려줬잖아. 뭐 해야 돼? 이거 봐야 돼. 다시 발표. 다시 발표. 활용 문제에서 속력은 뭐로 바꿔? 뭐로 바꿔? 무조건 거리로 바꿔야 돼. 속력을 여기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길이랑 거리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속력은 거리로 표현하는 거야. 거리는 뭔데? 속력 곱하기? 시간, 그렇지. 이게 무조건 바꾸는 거야. 자, 시간이 당연히 변수야. t가 되는 거니까 계속 나간다고, 맞지? 그러면 얘가 3분의 4파이 속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봐봐. 당연히 필연의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의 길이가 이동거리라고, 맞지? 그러니까 근데 Q가 속력이 3분의 4파이라고 했으니까 T 붙이면 일단 이렇게 하자. 3분의 4파이 T가 된다. 이렇게 무조건 속력은 거리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은 P도 나오지? P는 3분의 2파이 T 됐지? 뭐가 뭐야? 뭐가 뭐야? 빨리! 뭐가 뭐야? 호의 길이 있는데 설마 중심 간 거 없고요? 당연히 구해야지. 구하면 어떻게 돼? 어? 근데 반지름 길이가 1이야. 호의 길이가 곧 중심각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3분의 4파이 t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여기까지. 됐다. 자,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래. 자, PQ의 Y좌표 보이지? 뭐가 보여 이제? Y좌표? 원 위에 Y좌표? 사인. 그렇지. 원 위의 점 우리 배웠잖아. 원 위의 점은 알포 사인 세타 코마 알 사인 세타를 적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약속했잖아. 특히 특히 어디서? 그렇지. 단위원에서. 뭐야? 그렇지. 코사인 세타 코마 사인 세타 이거 다 배웠던 거야. 단위원이잖아. 결국 얘가 말하고 싶은 거 PQ의 Y좌표가 같아진다? 아, 중심각 있네? 사인 3분의 2파이트랑 사인 3분의 4파이트가 같습니다. 가 되는 거야. 저거 식으로 바꾼 게 사인 3분의 2파이트네. 사인 3분의 4파이트랑 같습니다. 이거 풀라는 거야, 이거. 이 방정식 풀라는 거야, 방정식. 괜찮아? 이 방정식 풀래.
가타신의 수레 방동식 플랜 말해 무슨 문제야? 티를 구하래 무슨 문제야? 빨리 말해 집에 안 갈거야? 싸움 나왔어 이 방정식이 봐봐 같아지는 얘랑 얘가 같아지는 T 구하래 T T 몇 번이니? T 몇 번이니? 뭐야? 다음 생에 1등급 맞자 이번 생에 좀 글러먹은 것 같다 몇 번째야? 아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가 몇 번이니? 금이 몇 개니? 그네겠어잖아 그네겠어 어떻게 풀어? 그래 오늘 하루 종일 그래프 그린다 하나 맞지? 어 그래프잖아 근데 나는 또 이거 보자마자 아직도 이게 방정식으로 읽혀지지 않으면 그거 병이야 나 지금 빨리 치고 가야 된다고 형과 함께 치고 아 나 이거 방정식으로 안 읽혀지 막 써보라고 그렇게 그래야 그거 외워야 다른 문제에서 보여 이게 방정식인 게 자 그럼 그래프 그린다 하겠지? 근데 생각해봐 통일 돼 안 돼? 안 돼 맞지? 이과는 나중에 할 수 있어 이게 백악공식이라는 게 있어 맞지? 이과는 이거 각도랑 이거 각도가 두 개 차이가 나면 얘를 이걸로 찢는 공식이 있어 반각공식, 백악공식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원래 이과 문제야? 근데 여기 나왔다는 건 순수하게 수학 원으로 풀 수 있대 그래야 되지 맞지? 그리자 근데 얘를 하나로 통일할 순 없고 그럼 이거 그네겠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그려야지 둘 다 그리는 거야 둘 다 그려가지고 교점이 몇 개냐 안 된다고 그냥 한 번 더 옆에 얘들아 약속 사인이랑 코사인 나오면 얘들아 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그래프로 그네겠어를 풀 수 있어 어떻게 푼다고 했어? 사인과 코사인 어떻게 푼다고 했어? 어? 사인 코사인 인정하면 시간 없으니까 바로 앞에 알겠지? 박스 8개 기억나? 사인 코사인은 박스 8개로 좀 하자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때 박스 8개 그려가지고 그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맨날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괜찮아? 물론 얘는 주기가 지금 2파이는 아니야 하지만 봐봐 얘 주기 몇이야? 주기 몇이야? 3이야? 얘 주기 몇이야?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얘가 두 번 돌면 얘 한 번 돈다고 그러니까 여기 0 잡고 여기 3 잡으면 여기 2분의 3 잡았을 때 얘 두 번 돌면 얘 한 번 돈다고 그러니까 얘 왼쪽 노란색 함수라고 하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때 얘 왼쪽에 있는 놈은 한 번 두 번 그려준다고 이렇게 괜찮아? 자 얘들아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이야 이게? 3초 동안 일어난 일이야? 그 몇 초까지? 100초 그러면 얘가 몇 번 반복돼? 33번 반복하고? 1까지지? 그건 숙제 쉬워 아, 내가 다 알려준 거야 별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알겠지? 야 별표 존나 많이 나왔잖아 진짜 중요하고 좋은 문제야 야, 꼭 연습해가지고 니들 걸로 소화하자 야, 실제로 막 오늘 뭐 기발한 발상이 필요했던 문제들은 없지? 알고 있던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던 시간들이었던 거니까 반드시 복습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몰랐던 거 그거 다 집에서 외워야 돼 그거 안 외우면 안 보여 안 모여 세워놔 알겠지? 너희 미래가 안 보인다고 알겠지? 고생했어 야 서울달 생일자 있냐? 없다 그랬지? 우리 6월달이 제일 빠른 거지? 맞아 저 누구 있나? 어? 저 다오 다오리야? 네. 아 맞다 저 1월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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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 많았고 얘들아 코로나 조심해라 무려 맛있다 걸리면 너희들 무려 난 진짜 완전 무결하다 진짜
어? 아, 그래서 해가? 고생했어. 소영아, 공부 시간 3시간만 더 늘려. 잘가, 고생했어.